근데 15분 만에 끝냈어. 와. 샴푸하면서 메이크업 받았어. 아니 여기 그 샵이랑 5분 거리인 거야. 아. 근데 전화가 누가 뭐 물어볼 거 있다고 와 해서 잠깐만 여러분 근데 6시인데 뭘 늦어 안 늦었네. 여러분 와 지금 제 방송에서 이 화면을 이 보기가 본다라는 게 이제까지 진짜 말도 안 된 거고 내가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너네들한테 아 혹시 내 방송에 나와줄 수 있어? 한 적이 있니 혹시? 근데 왜 했어요? 아니 왜 한 거야? 그거 아, 항상 하지 말지 왜 했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뭐 너희 방송 나가서 도움 된 건 없지만 아 나도 한번 쪽 빨아보자. 아니 나는 진우 형 팬 빨로 왔지. 인사 한번 시원하게 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남순 최군 예, 지안까지 야 그래. 아, 근데 너무 좁아 미안하다. 아니야 그래. 안녕하세요. 이분은 뭔가요? 한 명 데려와야지 눈치껏 순위 그룹에. 전 송골로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송골. 아 좀 땅가리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 따라 그러니까 수장 수장 얘기. 그때 볼링할 때 귀엽다매. 아 귀엽긴 해. 아 이게 아직도 그처럼. 아 맞다. 그 뭐 좀 이따 토크 주제가 있겠지만 순위 이제 남순이한테도 고마운 게 이제 사실 크루가 이제 뭔가 잡혀지지 않았. 거나 이럴 때는 사실 콜라보를 한다는 게 여기는 잃을 게 있지. 왜냐면 잘 만들어져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콜라보를 많이 해줬어. 아 진짜. 나도 출연을 많이 시키고 그 초반에 최간에 몇 명 불러가지고 그 블라인드 테스트 있잖아. 그것도 하면서 그게 초반에 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지. 아 초반에 돌려가기인가? 왜 돌려가기? 왜 돌려가기? 아니 워낙에 그 민폐 끼치는 걸 안 좋아해. 근데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았는지 민폐 엄청 끼치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좀 약간 나는 진짜 좀 억울했던 게 시청자분들이 메이저랑 합방 좀 해라라고 해. 근데 너네는 모를 거야. 내 위치 되면 메이저가 불러주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맞지. 메이저들도 얻는 게 있어야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를 나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자꾸 시청자분들은 메이저랑 합방 좀 해서 체급 좀 키워라 체급 좀 키워라 이러니까 난 답답한 거야. 나는 옛날에 그건 있었던 것 같아. 너가 기억나지? 아 형 좀 불러. 아 최군이 형 좀 불러. 그러니까 내 BJ 최군이 때는 잘 못 불렀어. 1년에 한 번 불렀나? 근데 최간에 하고 나서는 남순아 네가 성장했어. 왜냐 아니 우리 애들한테 도움 줘야 되니까 그건 바뀐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예전에 게스트 순위로 하기 전에는 오히려 많이 불렀지. 내가 짜서 어떻게든 그 방송 만들어내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쁜 거 아니까 중요할 때만 딱 아,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때만 이게 딱 하지. 하긴 해야 돼. 근데 형은 언제든 불러도 돼. 뭐 일반인 그 이쁘신 분이나 그 중국인 이분이나 일본분 배우 있잖아. 그럴 때 좀 불러줘. 알았어. 그럴 때 안 불러올게. 고등어 있을 때만 팀원들이랑 있을 때는 팀원들이랑 있을 때 부르지 마. 그것도 괜찮아. 아 그것도 괜찮긴 해. 괜찮아. 이쁜 분들 많더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약간 그 팀 진우 이대로 괜찮은가로 우리가 지금 모였거든. 아,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낮은 자세로 너네가 다 선배고 잠깐만 최군이가 지금 몇 년 됐지? 선배지. 방송 경력. 방송은 그 할아버지지. 아 그러니까 너 몇 년 됐지? 16년? 와 함께 있잖아. 16년. 남순이가 몇 년 됐지? 지금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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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지아님은 제 이제 2년. 2년. 얘는 BJ 시작하면서 최근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로얄로더네. 얘는 그러니까 최근에를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뭐 지금 그 함께 하지 않았어 계속 최근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일하게 함께야. 성골. 퀸다미 같은 거지. 되게 중요한 사람이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10년 했는데 이제 저는 10년 동안 혼자 방송했고 그치. 이제 막 팀진우 만든지 이제 한 달. 아니지 혼자 아니지 게스트 함께했잖아. 우크라이나. 그게 혼자지.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최가나가 몇 년 됐지? 저 이제 1년 9개월. 1년 9개월 됐고. 순위 그룹. 우리 1년 10개월 거의 한 달 차일 텐데. 우리 거의 한 달 차. 1년 10개월. 1년 10개월. 자 있으면 그래서 이 선배님들 이 수장 선배님들께 오늘 좀 뭐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요즘 또 근황. 잠깐만요. 근데 그 전에 저 뭐 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가 있으니까 막 이래. 뭐 가만히 못 있네 내가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수가 없지 사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콧구멍이 막 숨 쉬는데 막 벌렁벌렁돼. 왜 그래? 아 담배 냄새 많이 나.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장님들 사이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맞아 그건 있어. 잘 듣고 있어요. 저 커피 좀 갖다 줄 수 있어? 네. 그래. 커피? 잠깐 커피? 내 매니저한테도 물어보면 되는데 커피 하나 먹고 싶다. 네 지안이 오늘. 커피로 주세요. 아니 진짜 살 많이 빠졌네 진짜. 경둥이님 별풍선 5,000개 감사합니다. 경둥이다 경둥이 오라고. 아이고야. 예? 아 경둥 아 고맙다. 와! 와! 한 명 데려와야지. 아니 여기 낄 자리가 아니네. 아니 경둥님 BJ시잖아.
견둥이 비제이. 그래 춤 잘 추고 얼굴 이쁘고. 아니 오창기를 왜 쏘셨어요? 아니 아유, 회장님 화이팅. 아, 원래 그래 합방하잖아 그러면 내가 뭐 감스트 방송 나간다 뭐 봉준이 방송 나간다 그러면 애들이 보다가 타이밍 괜찮아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애들 이미 우리 지금 4만 개 빠졌어. 아니 야 너무 많이 쏴주셨는데 오창기는? 아 겸둥님 감사합니다. 아, 잘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겸둥님. 이야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이 근황 토크. 예, 요즘 좀 약간 이 근황은 뭐 본인 개인 근황도 괜찮고 요즘 이 크루의 어떤 그런 근황. 그걸 난 좀 듣고 싶어서 근황 토크 한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겠습니다. 이제 그제였죠? RGB 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3파전 저랑 안에 이제 최군 수장을 이겨라 해서 이제 애들 민심 쫙 올라가고 저는 이제 나락 가고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장이 네가 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과하고 예. 그렇게 뭐 이기네. 예? 가불기기네 그게 참. 근데 이제 내 딴에 또 억울한 게 그럼 내가 이 악물고 이기면 그것도 욕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1차 목표는 달성인데 좀 내 팬들이 있잖아. 최간의 팬도 있는데 최군 팬이 있잖아. 최군 개인 팬들한테는 좀 실망을 시켜드린 건 맞지. 아~ 질 때 지더라도 수장이 좀 더 자존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내가 너무 1승 2승 4패 했거든. 그래서 팬들은 그래서 그건 사과했어. 그중 근황을 얘기할 걸 패. 진짜 패했는데 어떡해요. 진짜예요. 자 그리고 순위 그룹은 요즘 근황이 어때? 순위 그룹 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잘하려면 그건 너무 욕심 같고 이게 나는 그냥 개인 방송 이제 뭐 시즌 미시즌 나눴는데 순위 그룹에 할 때랑 안 할 때 이제 순위 그룹 안 하고 나 이제 개인 시간 보낼 때 근데 조금 약간 나도 좀 힘듦이 좀 요즘에 있어가지고 팬분들 만족을 많이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요즘 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순위 그룹 쪽은 없어. 스니 그룹 쪽에서는 없어. 지금 와. 없어. 지금 없어. 부럽다. 어떤 거 잘할 것 같다. 지금 없어. 아니 근데 너네들 보면은 진짜 1년 9개월, 1년 10개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엄청난 시행착오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내 첫 시행착오가 사실 스니 그룹이었지. 왜냐면 순위 그룹에서 제일 내가 가져가고 싶었던 게 빵우니 막 이런 감이 아 지금도 줄게 가져가 얼마 아이 트레이드 하자고 누구 줄 수 있어 얼마 누구 줄 수 있어 지한님이랑 트레이드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럽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 짜여진 게 낮에는 막 빵우니가 뭐 몇천 명 딱 찍고 하루 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그니까 그걸 나도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애들 탓은 아니잖아. 내 탓이잖아. 그래서 그때 그 시행착오가 좀 컸던 것 같아. 아, 그 사람이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해. 형은 우리 수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역할을 팬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좀 더 채찍질 하는 거지. 그러면 혹시 맞아. 너가 늦게 시작, 아, 너 먼저 시작해. 늦게 시작했지? 늦게 한다. 그럼 별 차이 없어. 비교가 엄청 됐을 텐데. 아니야. 근데 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기랑 비교가 된 게 아니고 조세. 아 조세. 조세. 아 조세. 조세. 그때 크루가 있었나 형들? 줍이 있었나? 줍이 있었어. 있었어. 그래. 있었어. 아니 사람들이 비교를 엄청 하잖아. 그치. 그때 어떻게 이거를 멘탈 잡고 어떻게 했어? 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멘탈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나도 아, 그래? 맨날 나도. 그냥 맨날 무너졌던 것 같아 그냥 이게 아, 비교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맞아. 그냥 우리 크루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남의 거 신경 쓸 그게 또 없고 그냥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거 하기 바빠가지고 이간질 통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뭐 이간질이나 비교에 뭐 통하고 막 긁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좀 약간 이 극복을 하는지 해탈을 하는지 그런 게 난 좀 궁금했어. 해탈 많이 맞아봐야지 그 방어할 줄 안다고 형은 더 맞아봐야 돼. 아직 그거를 고민한 자체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어. 왜냐 아니 맞아. 때릴 이유가 없잖아. 난 그냥 뭐 억울 안 끌고 나 혼자 이렇게 방송하고 이쁜 애들이랑 방송하고 이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지. 팀진으로 시작하고 나서 다르지. 안티가 엄청 생기고 쪽지 엄청 오더라. 쪽지 닫아야 되는데. 와 쪽지 엄청 와. 저는 욕으로 답장을 다 했어요. 욕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의외로 여러분들 그지같이 쪽지가 오잖아. 거기에 되게 성심성의껏 답장을 하잖아. 그럼 상대방이 미안해. 팬이 돼. 아, 미안. 형 미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진 새끼 네 주제는 알아 이 새끼야. 주제도 모르고 새끼가 그렇게 남겨. 그러면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주제를 몰랐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내잖아. 그러면 형 미안. 오히려 그렇기도 해. 진짜로? 그냥 이거 방송 이거 MSG 아니고?
알잖아. 진짜 답장해요. 어, 진짜. 지금도 해요, 대표님. 병이다, 저것도. 아, 나는 아예 쪽지 거부. 아, 쪽지 아. 거부? 나 방송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도 뭐 국대 뭐 프로 다 훈수 두두지. 선수는 누구나 더 아쉬운 거는. 아, 근데 그치. 방송 나보다 잘하겠냐고, 시청자들이. 거부. 아, 거부하고 어. 약간 좀 그런 근데 형은 이간질이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게 앞에 깔려놓은 판때기가 있으니까 그치.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 형은 이간질이 들어가지. 감내해야지.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서 그냥 야, 저기는 좀 어떤데? 너 이렇게 해볼래? 뭐 이런데 이만큼 이렇게 해놨는데 너 뭐 따라가다 바지까지 찢어지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막 그러니까 들어가지. 사람들이 망상을 하기에 좋은 게 여기는 2년 우리도 2년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는 뭔가 돼 있잖아. 그치. 이제 뭔가 돼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고르면 돼. 뭐 나는 농심이 좋아. 나는 오뚜기가 좋아. 생각하면 되는데 너는 아직 농심이 될지 오뚜기가 될지 삼양이 될지 팔도가 될지 모르니까 말이 나오는 거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약간 비교 자체도 이미 이렇게 2년 가까이 됐는데 헤드랑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너무 작아져. 막 남순이는 어떻고 최군이는 어떤데 너는 이게 뭐냐 하면서 아 그런가 하면서 나를 막 죽여놔 막 길을 막 우리 사실 나는 형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도 안 해. 아 그렇지 당연히 안 되지. 다 끊어놓고 내 것만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형이 그런 것도 비교하면은 뭐라 해야지. 어떻게 2년 된 스크루랑 비교를 하냐. 근데 또 뭐라고 하잖아? 그럼 막 이러면서 찐텐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맞아. 진짜 가불기야. 근데 사실 찐텐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조언을 할 입장이 안 돼. 난 최악이야. 아니 형은 그 크루 할 때 긁히는 게 심해? 아니면은 그 만약에 뭐 큰 BJ들 불러가지고 크루 막 뭐야 컨텐츠 망치면 그게 더 심해? 난 그런 건 없어. 없어? 크루가 커. 크루가 커? 컨텐츠 그러니까 좀 재수없는 설치 모르겠는데 컨텐츠에 있어서는 겁은 안 나. 지금까지 내가 10년 넘게 증명해 왔는데 내가 그치, 뭐 그치. 근데 뭔가 크루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예민해지는 거 같아. 아, 맞아 진짜. 근데 많이 티 코스프레 하고 있지 나도. 티 코스프레. 나 옛날에 애들한테 손편지 써줬잖아. 진짜. 나 지금 병이야 병. 저것도 진짜 최근에 잘 만들었어. 이름 그 가족의 가짜잖아. 그지. 아 진짜 가족 같이 아끼더라 진짜. 지 돈 벌려고 하는 거면서. 징그럽게 그냥 감싸긴 해. 자 그리고 이제 지아님이 이제 이 팀원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네. 네, 요즘 이 팀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근황은 좀 어떠세요? 팀원이 뭐야? 크루원? 아 크루원. 아. 저희는 컨텐츠가 일단 많아가지고 재밌긴 한데 대표님께서 너무 저희보다 멘탈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 단톡에서도 혼자 컨텐츠를 짜고 혼자 사과를 하시고 30분 뒤에 얘들아 잘해보자. 30분 뒤에 미안해. 이게 반복이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대표님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좀 한 톤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팀원 입장에서도 어쩌고 잘한다, 뭐지? 조울증이야 진짜. 그냥 그거지 뭐 방송 아 이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열이 받아 보고 있다가 빡쳤다가 아 그럼 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오바했나 막 이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뭔 느낌인지 애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를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간병을 해줘. 정신간병을. 진짜 조현이가 한 3일 나 한 3일 했어 이제 네가 해 그러면 알아서 이제 전화하고 암암리에 암암리에 애들끼리 나 이제 힘들어 할 만큼 했어. 나 어제까지 같이 술 먹어줬어 말하면서 나는 완전 이런 쪽은 아니고 내가 뭐 기분이 어떻든 애들은 내뚜게 다 차단. 그러니까 나쁠 좋을 때도 축하 거의 해주지 말라 그래. 그러면 나쁠 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그 한결로 퀸담이랑 제일 오래됐잖아. 담이랑 친하잖아. 담이랑 나랑 성격이 완전 비슷해. 완전 F야. 여기 완전 T야. 근데 담이가 이 얘기하더라고. 회장님이랑 나랑 성격이 정반대라서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만약에 오빠가 우리 대표님이었으면 맨날 같이 F들끼리 모여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또 감정 소모도 하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T라서 난 이렇게 오래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또 F다 보니까 정답은 없는데 나는 감정 소모를 다 줄이는 편이야. 스타 대학을 내가 조금 형보다 빨랐던 이유는 나는 경험이 또 있어. 스타 대학. NSU. 30명 거의 가까이 1년 넘게 먼저 판때기 들어왔기 때문에 수직으로도 더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 그 체계를. 그래서 나는 감정 소모를 다 줄여서 형이 나 뭐 크루의 고민 같은 거 나갈 때 했을 때 감정 소모 줄이는 걸로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 뭐 지각 자체도 그게 소스가 될 수 있잖아. 방송의 이슈, 업으로. 근데 그런 것도 사전 차단하고 감정 소모 줄여서 그냥 벌금으로. 그치. 그리고 아예 그냥 벌금 차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좋은 거 있잖아. 빨아야 돼. 나
나 순위 그룹에서 빨아서 잘 쓰고 있는 거 많아. 지각 이런 거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았거든. 그 빠 너가 빨았지. 그 어. 내가 너 빨았어. 그러니까 좋은 거 가져가야 돼. 그다음에 순위 그룹 갔다가 장비도 빨아야 돼. 아 장비도. 아, 이거, 서로 얘도 오면 나 이런 거 가서 그 1번, 2번, 3번 빨았어. 나서 산호 스파이. 산호 스파이. 어, 나도 야 이거 야 순위 그룹 의자 좋다. 야 빵나 이거 어디 거냐. 아, 그래. 좋은 거 빨아야 형이 돼. 형이 여기 갔던가 일로 왔었어야 돼. 눈으로 봤어야 돼. 아 그러네. 이게 지금 우리 말 들어서 안 돼. 눈으로 봐야 돼. 여기 가면 나도 하다가 여기 갔는데 뭐야? 맞아 맞아. 나도 나름 체계해놨는데 여긴 또 다르네. 이게. 오, 맞아 맞아. 나는 근데 엑셀 방송은 전문 엑셀을 한 번도 안 가봐서 궁금하긴 해.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나이트처럼 돼 있겠지. 나 많이 다녔잖아. 많이 다니면서 그 스튜디오 말에 장점 있는 데가 있어. C9은 C9대로 광상 광상대로 그걸 빨아. 그리고 방송에서 빨았다고 얘기해. 대놓고. 앞 대놓고 어. 좋은 거는 빨아야지 얘들아. 이게 어. 우리 순위 그룹이 좋더라. 빨게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 말해. 난 나이트에서 먼저 또 경험을 해가지고 벌금제도 거기서 나온 거야. 나 나이트. 나이트. 무슨 나이트? 아 옛날에 나이트. 지각하면 1분당 만 원이었어 거기. 아 진짜? 나 하면 돈 많이 버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내고 그랬어. 나 쟁반론에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그 나는 보라 엑셀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크루를 만든 정말 큰 이유가 최근에 그때 합방했을 때 그때 네가 많이 부러워했었어. 맞아. 진짜 그때 이제 해외에서 혼자 이렇게 맞아, 맞아,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이 만든 이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자리에서 내가 방송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 형이 나한테 나랑 가끔씩 연락했거든 카톡으로. 내가 형이 뭐 부럽다고 막 너 세상 부럽다고. 순위도 부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갈수록 내가 이번에 내 생일 때 아무도 안 불렀거든. 근데 이제 데크루 시대라서 부르는 것도 이제 좀 민폐야. 옛날 같으면 내 생일 때 막 하고 이랬잖아. 근데 형이 그 짓거리 많이 했지. 되게 좋아했어요 맥키미가. 제 생일을 맥키미가 더 기다렸습니다. 무슨 뭐 여기 뭐 경조사 여기로 다가 여기로 가면 BJ 내 생일은 아프니까 비상이잖아. 별풍 BJ들이 방송을 아껴서. 근데 이제는 내 크루원들하고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맞아 맞아. 봤어 봤어. 그게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가 갔었잖아. 그치, 그때는 그치. 이제 시간별로 이제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팀원들이랑 하더라고. 그치 그치.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 아 내 본보기는 내 롤모델은 최간에다. 아 여기를 롤로 잡고 있구나. 왜냐면 이건 좀 좆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선포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말을 했었어. 아이고 나는 왜냐면 봐봐. 아이고 순위는 약간 순위 그룹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룹이지. 그룹이다 보니까 그치, 체계도 그치. 있고 직급도 그치.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나는 조금 더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치. 나는 가고 싶어. 여기랑 경쟁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쟁은 안 되지만 경쟁은 안 되지만 우리가 경쟁이라기보다는 윈윈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초반에 오히려 순위 그룹이 너무 잘 돼서 좀 좋았던 게 색깔이 확실하잖아. 완전 확실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 얘가 노래 쪽이랑 춤 쪽 이런 거를 넘사로 박아놓은 거야. 엔터. 그러니까 뭐를 해도 여기는 아무도 못 이겨.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색깔 결정하는데 도움이 좀 됐었어. 애매하게 뭐 순위 그룹 쪽으로 가려기보다 내식으로 가자. 차라리. 워낙에 색을 좋아. 색의 3요소 레드, 블루, 그린 다 있고. 난 엔터의 3요소 연기, 노래, 댄스 다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남순이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게 지금 대체 불가능이에요. 아이, 뭐 없어. 왜냐면 봐봐. 보라는 나도 이제 보라 한다고 튀어들었으니까. 근데 감히 춤, 노래 요거는 아무나 못 하지. 거기가 이거 올려놨어, 고점을. 그렇지. 이제 안예슬 뭐 배그나 뭐 이런 분들. 배그나 나갔고요. 그러니까 였었다. 였었지. 실수한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사람들도 그래서 좀 새로운 애들 뽑을 때 그 빡세지 않아? 새로운 기존 애들이 잘해놓은 게 있어서 너무 기준이 맞아. 높아. 나도 애들 뽑을 때 솔직히 말해서 쪼가리 대체자로 누구 있지? 쪼가리 대체자요? 쪼가리 무엔터 같은데. 그러지 그러면 김예솔 대체자 뽑았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 같아. 없어. 김예솔은 김예솔이고 서투가 없어.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쌓이면 쌓일수록 시청자도 눈이 올라가서 맞아. 오디션 때 웬만큼 괜찮은 사람도 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몸매는 더 누가 좋을 것이고 방송은 누가 더 잘할 것이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눈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 그거 맞추는 게 쉽잖아. 기준들 그러니까 이 크루에 대한 기준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 맞지. 재미의 기준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 기준을 내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시청자분들의 질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너 이제 이건 결국에 나 시간이 해결해 준 문제인데 맞아, 맞아. 결국에 너가 팀진을 하다 보면 색깔이 생길 거야. 그 색깔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컨텐츠 끝났다. 왜요? 형 종지 뭐 마무리 지은 거 아니야? 종지부를 찍어버렸어? 술이나 한잔 하시죠. 아니 이거 마지막 할 말인데 내가 형한테도 가서 그랬거든. 맞아. 형보다 내가 앞서 갔던 거는 먼저 크루를 경험했기 때문에 형한테 훈수를 도와줄 의미 없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팀진우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약간 조금 이 크루를 운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너네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좀 내가 듣고 싶거든. 나는 형한테 궁금한 게 유튜브를 지금 80만 넘게 찍었잖아. 최근에 뭐 그것도 강연도 하고 오고. 아 근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 상황이. 그렇지. 소스 안 나오잖아. 알고리즘이 다 해외 그런 걸로 다 파이가 돼 있는데. 3분의 1 타작 났어. 그래. 아니 이미 끝난 거야 형은. 지금. 끝났어? 아 유튜브 끝났어? 아 내가 찍어봐서 알지. 알고리즘 끝났어 이미. 아 너도 그러면은 갑자기 올렸을 때. 팔어 지금. 빨리 팔아.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올렸을 때 얘네도 다 10만 15만 나오다가 갑자기 막 5만 4만 3만 그래. 이렇게 나왔어? 아니 유튜브 편집자 올릴 거 있대 없지? 아 이 올릴 거는 있기는 한데 근데 소스가 알고리즘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은 이미 끝났어 이미. 아니 근데 너네는 순위 그룹 유튜브가 잘 되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따로 팠잖아. 알고리즘 따로 파야 돼? 아니 내 남순으로 그게 내 게스트로 막 그냥 요승비 하면서 막 달달가라 했는데 순위 그룹은 그 알고리즘이 아니야. 맞아, 그치. 뜬금없기는 하지. 나도 새로 따라 봤어. 봐야 돼. 아 새로 봤어? 원래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직원이 대표님 이거 최군 TV에 이제 올려도 반응이 없다. 아 근데 반응이 없어. 왜냐면 완전 다르다. 근데 내 생각은 이래. 아니 그래도 반응이 없어도 너네도 그러니까 몇십만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도 약간 구독자들이 봐주지 않나? 아니야. 아예 안 봐? 아 형 올려봐. 지금 안 나오던데? 형 안 봐? 포기했네? 나 보고 왔어. 안 나오던데? 안 봐요? 아니면 우리로 안 봐줘요? 팀진우 영상 올리는 채널 하나 파고 기존의 박진우 거는 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외를 나가든 어쨌든 기존에 해오던 그 색깔을 유지하라는 거잖아. 그 외국인 그 색깔을. 유튜브는 안 봐요. 자 그래서 팀진우 이대로 괜찮은가? 첫 번째 유튜브가 폭삭 주저앉았어. 이거를 너네도 다 느꼈니? 나는 사실 나 스타트업 때 최근에 전에 전 주저앉아서 최근에 때문에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저도 만 똑같고요. 이미 주저앉았지만 스타 대학하면서 올릴 거 없었잖아. 난 이미 그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소개그룹은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 3만이야 순위로. 그래서 BJ 남순 유튜브를 보다는 하는 거구나. 남순은 올릴 게 없어. 그럼 개인적으로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해야 돼. 근데 너는 그게 안 아까운 거지. 그 지금 80만 그래도 넘잖아. 90만? 팬들하고 추억이지 이제. 근데 이게 사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를 거의 100만 가까이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안 돼? 추억으로 남겨놔. 확실히 빠르다. 나는 포기하고 빨리 그러니까 포기해. 이렇게 해야 되네. 내가 이것도 많이 혼나. 그거에 막 미련 같지 않아. 너무 느릿느릿하대 내가. 이거에 혼나. 아니 형이 이제 막 이제 80만 그 얼마 안 됐는데 나는 팀진 한다길래 이 형이 왜 이제 이 시점에 이걸 이 생각을 좀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이가 이제 38이야. 다른 그런 분들 그게 될 줄 알았지. 절대 내가 하는 컨텐츠로는 그렇게 절대 안 돼.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이미 나는 내 컨텐츠의 어떤 그런 한계를 1, 2년 전부터 나는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오히려 있었어. 오히려 다른 해외 유튜버들이 너 따라하더라 요즘. 미녀들 위주로. 맞아. 요즘 좀 많이 또 나오긴 하더라고. 대체자 또 나오는 거지. 그렇지. 형은 이미 자리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됐어 이제 들어. 한 번씩 인사시키고. 최근에 지안님과 함께합니다. 할 말 없는 거 당연한 거 같아.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유튜브를 내가 계속 언제까지 이거를 해외 돌아다니면서 어린 맞아. 일반인 애들이랑 언제 와! 인사 한 번에 만개 뭐야 만개를 또 와 초코봉이 감사합니다. 와 지아님의 회장님? 회장님 지아 회장이자 내 부회장 나야 저분이 그 나 옛날에 우원 살 때 그 우원 후배 왜? 진짜요? 국고동님이? 실제로 하는 거 아니고 너무 후배라던데. 아 진짜? 나이 때 그러긴 해. 초코떡 선배님께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야 아니 4만 개를
아니 난 우리 한때 우리 최근에 전체 20명 다 열혈 들어줬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여기도 있잖아 그 마라톤 형님. 어 마라톤 형님. 마라톤 형님이시고 내 회장님. 회장님. 이야. 아 그러면은 크루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선배님들이죠? 그치 그치. 저는 크루 시작하고 나서 열혈이 한 18명 바뀌었을걸요. 와. 나는 뭐 바뀌어도 애들 팬이 뭐 내 팬이 뭐 크루의 팬이지만은 나도 뭐 10명은 갈린 것 같아. 10명?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팀진우 지... 이대로가 아니야. 박진우 이대로 괜찮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나이트 후배 아닐까? 지인 중 한 명이 제 선배. 와, 어. 아, 감사합니다. 와, 그 남순이 지인의 후배님이신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야, 손꼽자 선배님. 와, 뭐야, 이게. 대박. 와. 아, 그, 내, 역시 강북 1등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 초맨, 감사합니다. 초맨. 초코떡 선배님께서, 이야, 오늘 우마 총기를. 잠깐만. 제 표정은 밝아짐과 동시에 최고의 표정 점점 어두워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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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유, 아. 아니 왜냐면 어두워지는 게 우리 콘텐츠 같은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금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더 걸어줘서 좀 몰입을 올려주죠. 아 그니까 아 진짜 너무 감사한 내 표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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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군 대표님이 최근의 기준입니다. 아. 항상 응원합니다. 와 초매 초매 와 선생님 아니, 내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빵다. 와 진짜 너무 너무. 부럽다. 지금 다리 하나 올라갔어 아니, 지금. 아니, 어. 내일 머리 월말개 쌓으니까. 정말 충분합니다. 와,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예, 너무, 예,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이겼을 때 좀, 예, 부탁드립니다. 진짜 근데 이게 박진우 이대로 괜찮은가가 맞아 지금. 아 그래? 응. 아니 아니, 이제 두 번째부터야. 아, 아 그래? 자, 지금 내가 17명으로 시작했어.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명이 나갔거든. 어, 나는 봤을 때 한 명만 이렇게 딱 돼 있던데. 한 명만? 아, 두 명이 나갔어. 처음에는 되게 빨리 나갔고. 두 번째는 아~ 엊그저께 이제 나갔는데 둘 다 좀 안 좋게 나가기는 했단 말이야. 아 어쩔 수 없어 초반에는. 나 우리 최간의 초반 별명 그거였어. 나가네였어. 나가네. 아 나가네였어? 어 나가네였어. 최다 하루에 네 명 나가봤어. 진짜예요. 네 명도 어떻게 나갔냐면 애들이 그냥 한 명이 나가니까 저도 나갈래요. 근데 그 생방 중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 그런 적 있었어? 어. 나도 최대가 다섯 명인가 네 명. 한 방에? 하루에? 어. 하루에? 어 한 방에. 그래 나는 그냥 오히려 어 너 받을 사람 있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얘는 진짜 대박. 너 미친놈이야. 저희 대표님이 그때 울 뻔했어요 비방으로. 아 근데 안 울었어. 왜냐면 진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맞아. 이 약물고. 이 약물고. 여러분들 더 잘해볼게요 하고 그자마자. 아니 그러니까 약간 해보니까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딴으로는 우리 딴으로는 그래도 낙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낙수를 잘 받는 멤버도 생기고 이제 떨어지는 멤버가 당연히 이렇게 생기잖아. 어 있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낙수 잘 받으면 이 악물고 버틸 거고 나는 그래서 못 잡았어. 아예 그런 게 없었어. 낙수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뭐 풍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 수가 는 것도 아니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못 잡지도 못하고 뭐 쥐가 못한 거지 뭐. 맞잖아. 아니 프로 들어가서 돈 벌고 인원 생기면 다 하지. 그렇지 그렇지. 쥐가 못 주워 먹잖아. 이게 맞지. 아 진짜 팩트야. 근데 나는 아 맞아. 어 진짜 그치.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전화만 와도 두려운 거야. 아 여보세요. 어 저 대표님. 어 그래. 이제 알았어 나가. 죄송합니다. 어 공지 언제 해줄까? 아 좀 뭐 빨리 해주시면 좋죠. 공지. 난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그래. 오래된 애들 한 번쯤은 생각을 바꿔줘. 잡는 게 아니라. 해보긴 해봤냐? 제대로? 아~ 네 생각이 이게 맞아? 이렇게 해보고 1년 이상한 애들은 그렇게 한 번씩은 해줘. 왜냐면은 그냥 나가라 하면 걔네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건 좀 그렇고 1년 이하 애들은 어 그래 그래 내가 그래서 처음으로 잡은 게 민가유. 맞아. 민가유가 어느 날 지금 우리 스타터 거 1년 다 됐죠? 2년 다 됐죠? 어느 날 대표님 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오!
왜 무슨 일이니? 내가 간부를 좀 줬었어. 제 선도부장. 이거 이게 맞아.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이 간부 역할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오케이 나가. 근데 나가. 오케이. 근데 오늘 나가지 말고 일주일만 있어보고 그때도 마음이 똑같으면 그땐 바로 나가. 이게 맞아. 너도 지금 혼란스러울 거고 뭔가 될 테니까 오케이 나가. 일주일 뒤에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도 고마워요. 그때 자기 잡아줘서 고맙다고. 약간 그런 자리가 부담이 돼요? 있는 애들이 혹시? 있어. 지아님 혹시 그런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팀장이라든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부담이 될 것 같나요? 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팀원이다가 갑자기 감독 역할이 주어지면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멤버들을 또 잡아야 되고 맞아. 친했다가 존댓말 쓰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퀸다미가 진짜 대단한 거야. 맞아. 난 진짜 깜짝 놀랐다. 나도 그 다미한테도 그랬어. 뭐 좀 네가 뭐 시간 가져보고 원래 화났을 때 뭐 생각 말지 자면은 리셋되잖아. 맞아. 그치. 그런 판단이죠. 그 지금 네가 좀 몇 대 시간 며칠에 공지할 테니까 그때까지도 마음 변하지 않으면은 나가는 걸로 하자. 그럼 애들이 바뀌어 있던가 나가든가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 줘야지.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르지. 사람에 따라. 뭐 얘... 아 오예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속으로. 아 너무 좋은 거야. 알아서 나가줘서. 근데 이제 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아이고야 그래 진짜 했었어요 눈에? 말로는 존나 아쉽지만 아이고야 그래 근데 되게 빨라 일사천리 이렇게 하면서 PC 카톡으로 굿바이 땡땡땡 포스터 만드세요 아이고야 무섭다 아 초기와 좀 그만두기 전에 쓱 하는 행동 보면 아 얘 한 일주일 안에 그만두겠네 있지 않아? 그래 우리가 지금 있어. 방송하는 게 아니라 무당을 한다니까. 아 그래? 촉이 온다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있어. 그만둘 것 같아 일주일 내에. 근데 얘가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먼저 야 2주만 쉬다 와. 네? 이래 그러면 네 대표님 왜요? 2주만 쉬다 와. 아닌데 쉬다 와 그러면. 아 네? 하고 2주 동안 쉬고 멘탈 잡고 돌아와. 아 휴가제! 내가 먼저 보러. 왜냐면 얘가 먼저 나한테 쉬고 싶습니다 보다는 내가 먼저 쉬고 와가 나, 얘 입장에서. 그리고 명분이 되잖아. 대표님께서 이렇게 휴가를 제안해 주셨다. 그래서 뭐 유럽을 갔다 오든 뭐 일본을 갔다 오든. 그래서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휴가를 권장하는 멤버들은 입고로 제가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애들이에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네. 예, 왜냐면 같이 가기 싫은 애면 좀만 열심히 해라. 좀만 열심히 하다가 자빠져라. 아 무서운 사람이네. 무서운 양반이네. 나는 이게 좀 천사람 난 지금 악마를 빙의했거든. 해봐, 천사로 병행해줘. 해봐. 아니, 나는 그냥 똑같 나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는 3주 안식년제라고 도입을 했지. 안식년제? 처음엔 3주 휴가 이렇게 했는데 변했어. 3주를 너무 쉬게 하고 개인 방송 못하게 했어. 맞아. 그러면 크루하는 의미가 없다. 아 겜방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근데 나 이제는 그러면 겜방도 할 수 있게 아이고 뭐지? 이제 1주든 2주든 3주든 정해라. 기간을 말해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는 변한 게 몸 힘들면은 말은 할 수 있잖아. 게임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겜방 켜라 뭐 이런 식으로 변했어 계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너 쉴 거면 개인 방송도 하지 마. 맞지. 아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변했다. 그래도 맞지. 약간 너가 느낀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변한 거 아니겠어. 그치. 애들이 막 무서워서 못 키워 그랬지. 그래서 너네도 처음에 만들 때 뭔가 처음에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크루 운영하면서 좀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 맞지. 거의 지금 뭐야 운동장 두 바퀴 돌았지. 그치. 진짜. 기억도 안 나 진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들었지. 작년에 최간애가 뭐 지금도 힘들지만 더 지금처럼 안 됐을 때 나간 애들 중에 이제 후회를 한다. 그때 좀 있을 걸. 왜냐면 그때 있었던 지안이 좀 너무 잘 됐으니까. 그치. 근데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 그러니까 버티면 좀 괜찮을 텐데. 근데 이해도 돼. 그때 당시에 내가 크론이었어도 수장 맨날 술 처먹지, 애프질하지, 모이면 시청자 수도 안 나오지. 그러면 나는 웨이터론이 있어. 웨이터롱. 가봐 웨이터롱. 그러니까 딱 예시가 이거야. 어떤 형이 있었는데 나보다 장사를 비슷하게 했어. 비슷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못 냈거든? 근데 난 3개월 일하면서 1,0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1년 넘게 일했는데 나랑 동시에 1,000만 원 매출을 낸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웨이터들이랑 친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손님들을 밀어줬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버티면 등 떠밀려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분 지아님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있으면은 팬들이 어차피 팬을 할 사람 찾아야 되거든. 비디. 그러면 찾게 되면서 버티면서
그 캐릭터 비슷하거나 하면 얘한테 가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버티면은 올라간다. 버티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건 난 알지. 맞아. 근데 또 버티기까지가 사실 힘들지. 그치. 뭐 별풍선도 받아야 되고 시청자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개인 방송 할 때. 와. 근데 그치. 그러기에는 내가 진짜 체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이, 요 부분이 나는 또 힘들기는 해. 애들이 과연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그러기는 해. 근데 형이 그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게 형 크루에서 형이 체급이 제일 높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아. 그것만 생각하면 돼. 동일 시하면 안 돼. 한국에서 계속 10년 방송한 사람이 해외에서 막 한 사람이랑 다르지. 이 얘기 되게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 남순이한테? 아니. 박준규한테.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은 거야. 아, 준규야. 친하니까. 왜요, 형? 아, 형, 체급 때문에 애들. 치수님 별풍선. 와! 아, 뭐야? 뭐야? 우리 멤버야, 우리 멤버. 와, 알어. 그래. 세수야, 멤버. 세수야, 뭐 하냐? 야, 애들이 오늘 뭐, 뭔 날이냐? 3,000개인가? 3,000개. 3,000개, 3,000개야. 3,000개 뭐야? 많이 버, 아니, 겐바에서 많이 버시길래. 아, 감사합니다. 3만 개 쏘라는 거잖아. 아이고, 채소 고맙다. 2만 채장 개 남았고.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걔 스타일이 비방이니까 더 아이씨 형! 형 멤버 중에 형보다 겐방 많이 보는 사람 누구 있는데요? 없지. 내가 제가 근데 뭐가 걱정인데 그래. 근데 이게 맞아. 그 논리로 치면 존나 단순한 거 같아. 얘랑 똑같이 얘기한 거야. 그게 맞아. 아니 그럼 걔들이 형보다 많이 보면 뭐 나가든가. 걔들은 어차피 형보다 많이 안 보니까 형 크로 들어온 건데 왜 형이 그걸 걱정할까? 그래? 남의 딸 커 보이는 법이라고. 호날두 공 한 번 차면 형 평생 벌 거 벌잖아. 그럼 형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 야, 남하고. 맞네, 맞네. 위에, 그러니까 밑에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팬들이 와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막 긁고 하니까 채팅.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는, 않는 연습을 해야 돼. 나 그런 거 그것도 있어. 뭐. 너 엑셀 두 번 할 거지. 나 초반에 우리 월말 결산도 안 했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엑셀 크루네. 엑셀 크루네 일부러 나 긁으려고. 근데 내가 그때는 뭐 엑셀 크루가 아니라 보라 크루야! 그게 긁혀? 아니 짜증나잖아. 엑셀 크루가 아닌데. 아 정통 엑셀이 아니니까? 아니 월말결산도 안 할 때. 안 할 때. 근데 이제 월말결산도 하고 이제는 그냥 내가 엑셀 크루 최관입니다라고 해. 그게 마음이 훨씬 낫더라고. 아. 쉽게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다 똥들이 모여있는데 설사 우리는 설사 아니에요 하는 거야. 아, 맞지. 너 오늘 비유 뭔데? 아,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설사 취급은 당하기 싫은 거야. 근데, 같은 똥인데, 우린 설사 아니에요. 제발 설사 취급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야. 남순이 비유 뭔데? 근데 남들 볼 때는 그냥 BJ 의식은 외부에서 밖에서 보잖아? 맞아, 맞아. 결정. 맞아, 끝이야, 맞아. 그거야. 그래, 그래. 거야. 여기에서나 취급해주지. 뭐가 남들이 봤을 때 그냥 BJ들 다 똑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인식을 할 필요 없어.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 팬코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엑셀 크루라고 해가지고 막 뭐 비추 막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인식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엑셀 크루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크루라서 비추가 아니라. 제 자체라서 선 많이 넘었어. 아 선 많이 넘었어?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 시간이죠. 그리고 보라 대 보라 했을 때는 형도 막 그 팬코 뭐 하디슈 아 뭐야 뭐 화제 올라와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럴 때는 뭐 외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하지만은 그 엑셀이나 뭐 이렇게 여러 명 자체가 진입 장벽이 힘들어. 그치. 그 스토리로 어떻게 유입된다. 그래서 팬코나 뭐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안 갖지. 솔직히 말해서. 안 갖지, 안 갖지. 뭐 어떻게 진입 장벽이 힘든데 형도 형 크루 이름 뭐 성향 다 모르잖아. 그리고 지금. 그럴 수 있을걸? 의외로 보라를 28이라고 이틀을 엑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어느 날 엑셀도 시청자 많이 빠지지 않을걸? 아 그래? 아 오히려 엑셀하면 엑셀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너는 많이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너무 좀 월말결산이 좀 솔직하게 말하면 싫었던 게 말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월말결산 나 할 말 없어. 조커 내가 며칠 전에 그것만 했다가 남순이 기분 안 좋아. 아 잠깐만 나 봤거든? 나 그 목소리만 지킨 건데. 나 봤어. 얘 무표정으로 누구? 나 방송하고 싶은데. 나 방송 봤어 얘. 뭐 말하고 싶은데 보라 하면서 자 오늘 뭐 이래야 되는데 진행하던 놈이 갑자기 초코업 벤츠업 어느 순간 시청자 수가 아 포기하겠다 이런 방송을 누가 봐. 아니 텐션 있게 하면 엑셀도 재밌게 하면 시청자가 또 안 빠져. 아 그러니까 아니 너 엄청 많이 보더만. 너도 엄청 많이 보고. 많이 빠지긴 하지. 보라 할 때보다 빠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또 새벽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지금 머릿속에는 엑셀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원래 그 컨텐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지잖아 사실. 해봤어? 그럼 모르겠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봐야 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 그냥 있는 그렇게 BJ들이. 봤을 때 어 BJ들이 뭐 보라보다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구도 뭐 한 15,000, 2만명 보다가 엑셀하면 뭐 한 6천, 8천명 막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 막 새벽까지 가니까 시간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내가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잘못 알고 있네. 아 그래? 올라? 아 형 12시간 동안 서 있어봐. 힘드나 하는 거. 아니 그 형 지금 나, 서 있어봐. 나는 14시간 동안도 걸어. 아니 그 아, 달라. 아니 그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걸어 14시간 동안. 시청자들도 똑같아. 그치. 아니 오후에 6시에 시작을 했는데 새벽 6시에도 똑같은 시청자가 봐달라는 건 말이 안 돼.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기 컨텐츠보다 엑셀이 반토막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야. 엑셀을 하면. 아니 너, 근데 이제 캐크루 그래 너 K를 불렀어야 돼. 아. K가 원래 캐크로 하다가 더 K로 아예 엑셀크로 아예 넘어간 케이스. 아 맞아 완전 그거지. 그러면 뭐 잘 나가잖아. 근데 K랑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말했지만 결국에 그건 것 같아. 보라도 보라 나름대로 하면서 성취감 느껴지고 너무 재밌으면 보라를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 자 엑셀크를 두 번 할 거지. 시청자도 안 빠져.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라보다 스트레스 덜 받아. 어? 아 맞잖아 솔직히. 보라는 말 그대로 보라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늘릴까? 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니까. 늘려볼까? 아니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너한테 이제 여기 조언 첫 번째 조언 너무 이거를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럼 하면 되는데 그때 네가 뱉은 말 지키려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너무 그림을 딱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아 나 배웠어 이거. 번복 쇼라도 하래. 저게 보라래. 좀 열어놓는 게 나중에 너한테. 그러니까 열어 항상 나 이제 열어놓으려고. 사건 사고는 문제지만 이슈는 좋다. 아 이슈는 좋다. 이슈는 좋다. 좋은 말이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팀진 이대로 가지 괜찮은가? 확실히 내가 체급이 진짜 낮다 보니까 단체 합방을 해도 시청자가 아니 물론 나는 만족하거든 사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걱정해. 야 애들이 버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 가장 최근 컨텐츠가 한 2,500명 받고 다 전체 모였는데 그 전이 뭐 한 4,000명 정도? 3,800명?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일단 수준이야.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시청자 수 얘기하니까 저희 자체로 수빈법 아시죠? 수빈법. 저처럼 저희 자체 조연법이 있어요. 조연법이 있어요. 조연법이 뭐냐면 조연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사이에서 좀 유명한 건데 조연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대표님 전체 모임 할 때 시청자가 4천 명은 최소 유지해 주셨으면 4천 명 밑으로 떨어지면 솔직히 힘 빠진다. 아니 왜 들어봐 그래. 그치 나도 앞자리 3부터 뭔가 민망하긴 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여러분들 조현이가 싸가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분위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4,000명이 안 무너져야 된다 최소. 그래서 조연법이야. 그렇게 난 그런 것도 열어놓고 했었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약간 너 어떤 긴장감을 이게 너한테 이렇게 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얘는 이해 안 돼. 너 만약에 너 크루원이 앞자리 6 밑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너 어때? 귀싸대. 아니 지금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거를 강박을 줘? 아니 그래서 우리 그건 강박이 아니었고 드립 주고 마땅한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도 조연법을 유쾌하게 얘기해. 우리끼리 야야 조연법 무너진다 뭐 이렇게 하고. 아니 너네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봤어? 그러니까 나보다 물론 그때도 엄청 체급이 높았지만 그냥 나는 형 나도 똑같은 걸 느끼는데 나는 오픈빨이라는 건 존재. 형도 막 오픈했을 때 나도 형 봤을 때 한 뭐 3,000명 계속 쭉쭉 넣고 5,000명도 막 보냈잖아. 나 오픈빨을 버려버렸어. 너무 늦어져가지고. 나도 우리도 하면 뭐 15,000명 막 17,000명 18,000명 막 봤어. 막 수익권 한데 12,000 13,000명 보고 그랬어. 지금 막 5,000대로 갈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이유와 갖다 붙이려면 다 갖다 붙여. 그쵸, 그쵸. 뭐 오래 봐서 시간대가 뭐 어째서 뭐 루즈해서 뭐 그런 느낌 다 있는데 이게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맞아. 객관화가 좀 잘 돼야 돼. 그치. 난 객관 잘 돼 있어. 겜방 보던 시청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쁜 사람이야 편차가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오픈빨은 있고 이제 형이 좀 서서히 형의 그 크루의 시청자 수가 증명이 되는 거야. 점점. 올리기는 진짜 힘들어. 이슈 없으면. 그니까 이슈 없으면은. 오픈빨에 그 멘탈이 나가면 안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전체 모임 때 그 우리 집 지하에서 할 때 네. 그냥 2-3천? 맞아 2-3천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게 4천이 되고 5천이 되고 어떨 때는 어? 오프닝인데 벌써 시청자가 막 5-6천 모여있어.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예를 들면 양팡이. 어. 팡이는 이제 개인 팬덤 있잖아. 개인 팬덤 있는 애가 들어오면 확실히 전체 시청자 확 늘긴 하는 거야. 그건 있는 거야. 고정이 중요해. 아, 그 고정. 그건 있는 거야. 고정이. 아. 그런 멤버들이 이제 후반비 되면서 좀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조금 나름 네임도 있는. 그 전에는 완전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진짜 다 내 팬이야. 그러니까 뭐 잘 봐도 3천 뭐 이랬지. 어, 어. 어 말해. 어, 최근에 크루는 더 잘 됐어. 어. 초반에 처음에는 나도 아, 지금 많이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 왜냐면 혼자 할 때랑 뭐 게스트 할 때랑 별 차이 없으니까. 근데 쭉쭉 올라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래서 고마운 게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몰아붙이자 그래서 씨름하고 여자애들이 씨름하다가 쇄골 부러지고 아~ 유아리 그게 그래 막 실탄 쏘고 애들이 너무 고마운 게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하자는 건 다 따라와 준 게 우리 집 별의별 거 다 했잖아. 아. 그러면 너무 고마운 게 시합 부러지고 이런 고마워. 방송 중에 부러졌어. 진짜 방송 중에 부러졌어. 아, 어차피 부러질 거 방송 중에 부러졌어. 실탄 쏘고. 근데 그때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시청자 막 찍었어. 만달이야. 야 얼마나 좋아 만달이. 아 좋지. 스포츠인데 마지막 게임이야. 어. 최고 시청자 향해 가는 거야. 맞지. 소총알이 딱 했어. 오예 시청자 올라간다 했는데 갑자기 QR이가 아 이런 거야. 와. 방송 중이야. 근데 아가 좆됐다야. 진짜. 그래서 구급차 근데 내가 그때 119를 안 불러놨었어. 아. 구조대원을 그때 뭐 보라 할 때 누가 불러. 경험 이게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끄면 더 좆될 것 같으니까 생방은 이어지지. 앞에서 얘는 막 부러져서 구급차 오지. 그리고 내가 이제 간병인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보호자를 못 받고. 나 3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 병원에. 3일 동안. 그런 경험을 했었지. 그러면 지아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 초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초반에 이제 뭐 대표의 어떤 그런 체급이 낮아서 개인 네. 방송도 시청자 안 나오고 이렇게 모였는데 시청자가 생각보다 좀 안 나와요. 뭔 생각 들어요? 아 근데 초반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그것도 없었고 그냥 대표님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저희가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할 그것도 없이 대표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가스라이팅을 좀 해놔서 아 중간중간마다? 너네 나니까 지금 크루하지 너 남순이었으면 받아줬겠니 너네? 어? 맞긴 해요. 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 맞아, 나는 그냥 그래 뭐 같으냐 최군으로 꺼져. 크루한테 보내버려. 아 약간 유배 느낌이야. 여기 유배지야? 농담이고, 아, 농담이야? 농담이고. 아, 난 형한테 이게 형이 궁금해한 게 뭔지 알아. 지금 형이 그 크루의 방향성 그거를 첫 번째로 잡고 가야 되고, 근데 그 잡기가 힘들지. 우리는 아, 음악이잖아. 그치. 확고하게 잡혀서 맞아. 여기서 그런 거는 없어. 근데 형이 뭐 문제점 솔루션을 확실히 딱 정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막 뼈 부러지고 뭐 나가고 뭐 하는 게 다 추억이 돼서 팬이 붙는 거야. 아~ 지금 형은 너무 안 했어.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그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엑셀 두 번 하잖아. 그러면은 자 팀 진호 안에서 크루원들은 엑셀 때 풍을 많이 받는 게 이거냐 보라 때 보라를 잘하는 게 이거냐 이거는 좀 확실해줘야 돼. 아~ 애매해질 수 있어. 차라리 C9처럼 아예 여왕 이렇게 가든지. 형의 스탠스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채팅을 되게 많이 받아. 니네 뭐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색깔이 뭐야? 뭐야? 그러니까 나는 검정이야 화이트야. 아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아까 그 말했던 번복. 그렇지. 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난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요거 괜찮네. 요거 그럼 시행착오. 그치 시행착오를 해야 돼. 맞아. 망하기도 많이 망해야 돼 그러면. 형은 그럴 지금 것 같아. 파란 쪽 기부스하고 우리한테 우리를 불렀어야 되는데 뭐 맨몸으로 멀쩡하게 우리를 불러서 형이 지금 너무 어지러울 텐데. 아 그래도 나는 다. 받아들일게. 나 지금 배우고 있어. 그냥 거의 그 대학생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근데 그나마 나는 걱정이 덜 되는 거 티래. 아 티야? 근데도 졸라 F 같은데. 맞아, 티야? F 같아. 아 근데 이제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연애할 때도 몇 번의 기회를 줘. 실망을 해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안 지켰다? 그럼 난 바로 돌아서. 아 근데 연애와 다르지. 돈에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아 그래? 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사실? 너무 없으니까. 아니, 솔직히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한계가 있죠. 왜냐면 때릴까 우리가? 그냥 때리자고. 그냥 때리자고. 패버리니까 그냥. 싸움 잘해. 아니 그거는 좀 말고. 잠깐만. 아까 남순이가 그랬잖아. 조금 최근에 보고 좀 힘들겠는데 했는데 성장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시선으로 팀 진호 어떤지. 근데 사실 이런 조언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방송이 저희한테 되게 불리한 방송입니다. 왜? 왜? 좋은 말을 해줘도 돌아서서 이제 제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업보가 퓨웅신 너나 잘한다. 뭐 진우한테 뭐? 멘탈? 야 퓨웅신아 너나!
오랜만에 해줘도 이거 나중에 부메랑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해야지. 아, 그래도. 해야지. 왜냐면 내가 해야지. 완전 병아리니까. 아, 하려고 아, 왔으니까. 아, 네. 아. 형은 형 병, 쿠론들이 병아리 같다고 생각하잖아. 애들한테 해줄 말 있어? 내가 애들한테 해줄 말 있냐고? 있어 쿠루원들한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질문 들어오면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우님 대표님 아 이거 날카롭다? 나 우리가 그래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형 해외여행도 하다 보니까 루트나 여행곳 이런 거 어디가 괜찮은지 알잖아 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외 외국인 대해야 되고 그 경험으로 깨달은 거잖아. 너무 없다 보니까 형한테 모든 말을 해도 형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해봤어. 뭐 한 번이라도 해보지 뭐를. 그치. 사실 스튜디오 오픈하기 지금 전이고 이제 곧 오픈인데 언제 오픈해? 원래 예정 10월 1일이었는데 10월 1일. 근데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 와 야 이게 야 너네 이렇게 오래 걸렸니? 나는 존나 빨리 했어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빨리 했어. 난 이건 그래? 난 자신 난 누구보다 빠르게 했어. 부동산부터 그리고 심지어 엄청는데. 내가 할게 말해 말해. 심지어 세팅 순. 심지어 나는 세팅을 방송 키워 해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방송에서 받았어. 오디오 별로다. 뭐 화면 별로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난 진짜 못 키울 것 같아 갖고 내가 그 미디어 뮤즈한테 스튜디오 얻은 다음에 형 기본 PC만 우선 세팅해 주세요. 바로 방송 시작 눌러 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네.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존나 빨리 하게 돼. 내 직원들 갈구면서요. 시청자들이 소리 울린대잖아! 뭐 하면서 막 이건 남순이 장난 아니잖아. 얘도 세팅 조금 잘못되면 너 난리 나잖아. 제일 먼저지. 제일 먼저야. 조금 이제 너무 너무 강박에 걸려서 하는 걸 조금 버리긴 했는데 아직도 좀 이게 힘들긴 하지. 나도 이제 방송 시작하고 알지. 제일 날카로운 게 막 우리 보라 해야 되는데 채팅창에 마이크 작다. 막 이런 거 올라오잖아. 매니저 촉촉이잖아. 촉촉아! 막 이렇게 진짜로. 근데 형 이거 우리한테도 문제 있다. 원래 우리 걔 매니저 안 썼을 때 우리 BJ들 다 했잖아 스스로. 그렇지. 근데 이제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고 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니까 화부터 내는 버릇이 생겨. 옛날에 얘 매니저 뒀을 때 존나 욕 먹었잖아. 연예병 걸렸다고. 근데 지금 매니저 없는 BJ 없잖아. 얘가 빨랐다니까. 옛날에 막 카니발 타고 다닐 때 미친 연예병 걸려서 BJ 새끼가 근데 지금 다 타잖아. 얘가 진짜 빨랐다니까. 얘 거 세팅 많이 나도 가져갔어. 아, 근데 너네는 진짜 엄청 빨랐어. 근데 나는 이래. 왜냐면 나는 일단 한국에 집이 없었어. 아예. 맞아.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이 어떻게 나가야 되지? 뭐 엑셀 하면서 스타를 할까? 아니면 그냥 엑셀만 할까? 아니면은 그냥 보라크로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근에 마음을 잡고 중국에 있었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고 들어오자마자 지금 준비를 했거든. 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 만들어서 보여주지 말고 한 70, 80대면 까고 별풍선 아이고 지효야 멋있다 화이팅 아 검둥이 야 그만해 아 검둥이가 코트라인 거 같은데 5,000개 아이고 지효 고맙다 그래서 그냥 어이 뭐야 아이고 우리 또 팀원들이 그러니까 아직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쿠루원들도 아직 몰라 오 3,000개 쿠루원들도 아직 이걸 잘 몰라 얼마나 줘야 되지 뭐 이런 거 몰라 정수빈님 누구야? 수빈아 수빈아 반가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야 수빈이가 3,000개를 뭐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수빈이가 원래 최근에였어 알아 그 수빈이 이쁘시지 아 얘들아 쏘지 마. 야 애들 쏘게 하는 거 너네 뭐라고 하냐? 난 좋아해. 난 더 쏘라 그래. 대표님 더 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냥 괜찮아. 아이고 앙추가. 난 안 쏴. 뭐 이렇게. 아 그래? 너네 쏴. 난 안 쏴. 그냥 그럼 뭐 그냥 그거지 뭐 난 괜찮아 그냥 이런 거지. 주면 좋고 안 받 아니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무 다 만들어서 오픈하는 것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70%만 돼도 여러분들 100% 된 거 아니에요. 70인데 그래도 보여드릴게 하면서 나머지 30을 시청자랑 같이 채우는 거. 난 좋던데. 아. 시청자가 다 만들어줘. 시청자한테 정답이 있어. 맞아. 다 정답이 있어. 집단 지성이라.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 뒤를 보지 마. 그러니까 형 뒤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추진해 형 이미 들어왔잖아. 아이고 이성아. 아서가. 미안합니다. 팀원들이야. 아선데. 야 그만해. 네 이러면 이제 안 쏜 애들 슬슬 명단 좀 올려주세요. 알고 나 그러니까 5,000개가 커트라인인데. 다른 우리 크루도 5,000개로 커트라인. 깨비도 왔어.
아. 어, 깨비 잘해. 하여튼 좀 빨리. 어. 너 생일 언제지? 나 이, 다음 달 27일. 아, 안 되는데. 왜? 원래 이렇게 좀 잘 될 때 생일이면 짱이야. 나 좀 늦게 될 거. 와, 아이고. 야! 부리가 뭘 알아? 역시. 와, 대박. 부리가 뭘 안다. 얘네 오늘 뭔 날이냐? 왜 그러냐? 괜히 짬이 있는 거야. 부리가 뭘 안다. 부리가 뭘 알아. 부리가 알아. 다음 사람 어떻게 해? 원래 금수박 갖고 방송하는 거지. 그니까 얘네 입장에서 또 메이저 이렇게 수장들 모으셨으니까 어깨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리고 야! 12,000명 앞에서 자기네들로 어필하는 거. 아, 여러분 지금 싸주고 있는 친구들은 팀원들입니다. 아이고야! 아~ 채소가! 채소님 별풍선 3,000개 감사합니다. 아, 그치 이게 커트랑 해야지.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로운들도 아직 모르잖아. 이런 거. 채소 6,000개 쌌네. 그치 이제 커트라인 6,000개지. 와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루원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네는 너네 때도 막 시청자가 뭐 물론 너는 많았고 많았지. 최군이는 최군이는 오히려 많았어. 너는 더 성장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옛날이 더 전성기였니 너는? 아니 나는 전성 그때는 오픈빨이고 지금 저 지금이 제일 전성기. 아직 전성기 안 왔어. 아 아직 전성기는 안 왔다. 안 왔어 안 왔어. 안성기. 응? 지금은 안성기다. 전성기가 안 왔다. 아이고, 뭐. 안성기. 하나. 최강은 어때? 아 이걸 웃어. 역시 형 진행자다. 최강은 지금이 제일 전성기인 역시? 아 모르겠어. 지금 막 전성기라기보다 여전히 성장 중? 여전히 성장 중? 왜냐하면 이번에도 또 일이 있었고 또 배워. 또 배워? 계속 배워? 또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위기가 계속 올 거야. 맞아. 반복이야. 이게 늘 잘 된다는 게 없어. 이러다가 또 누가 사고 칠 수도 있고 그 사고를 내가 칠 수도 있고 갑자기 시청자 수가 확 빠질 수도 있고 별풍선을 확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ING지 뭐. 이걸 잘해야 돼 보라는. 이제 작은 일도 크게 큰 일도 작게 만들. 아, 나 살짝씩 느꼈죠. 그걸 해야 돼. 보라는 그걸 해야 돼. 그리고 맞아, 맞아, 내가 맞아. 진짜 그 베테랑의 그. 아이고 아유 깨비가. 깨비가. 최군호 남순호 지하노까지. 나도 깨비님 최고. 내가 깨비 한번 좀 잘 한번 해볼게. 아, 저 힘들 텐데. 진짜 사람 좋아. 제 형이 이제 이게 뭐야?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면은 한계가 있어. 아, 한계가. 추랑 형이 어떻게든 스토리 좀 만들긴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욕도 박을 수 있고 한데도 남자 몇 명 몇 명이지? 한 명. 한 명. 깨비 한 명. 너도 느끼지? 무조건 나 이번에 남자 한 명 더 늘렸거든. 현준이 여자끼리랑 있는 거랑 남자 한 명이라도 있는 거랑 달라. 아, 이 파워가. 그거 언제 느꼈는데 최근에 하고? 난 채무 돈벌이가 너무 잘해주고 나 한 번은 아니, 그러니까 얼마 뒤에 뽑았냐 최근에 하고 남자를? 원래 처음부터 흥국이라고 남자가 있었지.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는데 흥국이가 민심이 안 좋아져서 나가게 된 거야. 한 명이었어? 한 명이었어. 근데 한동안 너는 기억나? 내가 최근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그때야. 그게 언제냐면 크루 안에 여자만 18명이고 나 혼자 남자였던 적이 있었어. 한 두 달. 내가 스트레스 받아 뒤지어버리고 안 돼 안 돌아. 특유의 그 음기가 또 있어. 나 끝나면은 나 집에 가기 바빴어. 여자애들 얘기하는 거 뭔지 알지? 언니 메이크업 어디서 했어? 오늘 아 살 좀 빠졌다. 아 오늘 화장 잘 안 보여. 이 얘기하고 있어. 맞아. 주제가 아 이게 방송적인 그 좀 성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와 만 개. 에? 아 100억 개야!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시작하고 나서 막 흥소년들이 와가지고 아 엑셀 언제예요? 그래. 엑셀 때 올게요. 그래. 아 100억 개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끼기요 고마워. 사실 감사합니다. 형도 알지만 보라가 풍도 이렇게 흐름 잘 타다가 대화하다가 풍 터지는 것도 흐름 끊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엑셀하면 시청자를 맞아. 가져갈 수 없어.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뭐 풍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까 만삼초에서 이게 뭐 흐름 얘기 잘하다가 좀 살짝 빠지잖아. 70명은 풍 터지니까 바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시청자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맞아. 근데 강박이 없을 수가 없지 당연히. 집중이 바로 깨지잖아 얘기하다가. 아 레나다. 아 레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배고기요. 많이 감사드리고요. 아 올 대표 최고. 아 오케이 오케이 최고는 남순호.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형이랑 형이 이제 했다 했잖아. 나는 또 그 나는 그거 나는 옛날에 18년도인가 남아공이란 거 이제. 아 맞아 맞아. 뭐 셀리 진짜 빨랐다. 지연이
도와 이렇게 해서 아, 여자만 하는 크루를 이렇게 했어. 아, 나 기억나, 기억나. 비글즈 막 무엔터 감크루 뭐 이런 거 있을 때 나는 여자만 하는 왜냐면 나 게스트로 뜬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느끼고 이렇게 해보니까 와, 야, 루아가 와. 뭐야? 우와. 아, 루아 고맙다. 신민아잖아. 아, 어? 루아 신민아 닮았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 루아 신민아야. 아이 뭐야 야 루아 고맙다 고마워 만개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너네 또 언제 시간 끝? 얼마 여기 다 끝나고 괜찮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어? 어 와 류아님이 아, 형이 인사 안 하러 와도 돼 팀진우의 큰손분들이 인사해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먼저 경험이 있어서 크루 막 스타대학도 하고 그래서 나는 시작부터 추를 잘하는 애들 뽑고 시작했어 맞아 추가 필요해 추부터 들어가는데 아 근데 빵운이가 진짜 잘해 어, 나는 이제 눈여겨봤지 학수는 나랑 스타크루를 했으니까 얘가 뭐가 잘하는지 알고 있고 빵운이는 진짜 성실했기 때문에 아 소화가 10,000개 와 소화 7,130개 뭔데 만 개 딱 채웠네 고마워 얘들아 나도 크루 하면서 한 번도 마이크를 애들한테 준 적이 없어 왜냐면 무조건 시청자 수가 빠지거든 최근에는 최군이 없으면 썸네일 없어 시청자 수가 무조건 빠진다 했는데 채무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이제 마이크 주고 나가잖아 와 시청자 수 안 그러니까 빠져 그러니까 채무 돈반이 뭐 현준이 잘하고. 너무 잘해 현준이도 이제 이번에 복귀하고 되게 중요해 왜냐면 잘 키운 추 하나가 내 생각에는 웬만한 찌 3, 4명 이상 아 추가 있어야 그 역캠분들이 빛을 봐 맞아 얘가 더 빛나 왜 이게 딱 맞아 역캠은 내려놓는데 한계가 있어 여자는 다 그 남자처럼 할 수는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광대짓거리는 남자가 하고 여자는 이쁜 모습으로 당연하지, 방송을 채워주면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시청자들 너무 과한 게 웨이터론이네 여자들한테도 광대짓을 원해 그러면 안 볼 거잖아 춤 안 쏠 거잖아 맞아. 그냥 웃고 즐길 거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지 추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망가지는 거는 추가해주고 같은 성별끼리 그런 걸로 즐겨주고 여캠들은 이쁜 모습 보면서 그렇게 그리고 여자들끼리는 여자들끼리 있잖아 드립을 못 쳐 왜냐면 기싸움을 하고 스캔하고 이러니까 유닛 탑박할 때 추만 껴있으면은 내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얘기한 게 있어 야 니네 너무 남자들한테만 지랄하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여자들끼리 이렇게 기싸움하고 남자 멤버 오면 뭐야 오빠 옷 생겼어 오빠 옷 뭐야 하면서 얘 남자만 공격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맞아. 어, 그럼 남녀 차별. 왜 남녀 차별? 어 나 약간 여혐 있어 왜?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찝어주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 여자들끼리는 언니 안녕하세요. 맞아. 기싸움 오지게. 근데 여자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그렇지. 남자 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남자가 90%니까 여캠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불기 걸린 거야. 가불기 걸렸을 때는 추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 왜 있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 말도 안 돼 그거는. 맞아. 근데 빵운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뭐 한 거야. 애들이 채무만 보면은 뭐 키 작다 뭐 못생겼다 뭐 막 너무 하는 것 같고 적당히 있다가 내가 채무를 불러서 채무야 이제 받아주지 마 아 예 대표님 그 왜 너가 임마 다 받아주니까 애들 너만 보면 공격하고 너 맨날 너 즐기니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내가 너한테 힘을 씌워줄게 방송에서 얘기했어 그 다음부터 좀 달라졌어 채무도 공격하고 이제 티키타카가 돼 그치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딜딜 일반적으로 좀 맞았다면 아 이제는 티키타카 잠깐 이거 지금 계속 뻔뜩한 게 지금 우리 신세한탄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들어보니까 신세한탄 같은데? 형 자리 더 좋아 질문 좀 다른 거 해줘 아 질문 다른 거 해줘? 우리 애들 죽여버리게 아 정말 맞네 경찰이니까 아 하여튼 나는 너네들의 어떤 그런 그 이제까지의 당연히 시행착오는 내가 겪어야 되지만 그냥 너네들이 크루를 만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어떤 좀 문제들이 있었는지 나는 요즘에 좀 스트레스는 아니고 이제 기존 옛날에는 다 네가 챙겼어야 됐다면 이제는 이렇게 잘 된 애들이 있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가 좀 잘 챙겨줘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신입이야 들어온 지 한 3개월이 지났어 근데 그렇게 빚을 못 보고 캐릭터를 못 보여준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땐 정리해야 되거든 왜냐면은 최간에라서 못 빛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최군이라서 얘를 못 빛내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처음 입사하고 3개월? 지켜보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신경도 쓰고 일대를 합방도 하고 막 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느 정도 기간이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 나는 그건 항상 좀 고민하고 있어. 나는 달라.
어. 몰라. 나는 어. 지가 버 이거 버티는 싸움이잖아. 그래서 지가 버틸 때까지 냅둬. 어. 왜냐면은 뭐 방송관 필요 없어. 인원이 형 16명 형까지 15명? 그중 이 정도 인원이 생기면은 하나하나 신경 쓰면 힘들어. 맞아, 맞아. 어. 그냥 그래서 그 감정성 싹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해. 어. 내가 자르지 않아. 오. 아, 너가 자르지 않아? 아. 어. 그 뭐 하나 장치는 이제 단두대라고 시청자분들의 이제 그 투표를 하는데 지켜봐주고 그 장치는 왜 냅두냐?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장치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자르진 않아. 그러니까 민심 투표가 있는 거네. 아. 그것만 있고 내 손으로 왜 잘라? 왜냐면은 아. 방송감 다 없었어. 처음에 지금 뭐 형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 순위 그룹에? 방송감 좋다고 하는? 빵우니, 그러니까 빵우니도 나한테 욕을 많이 먹었었어. 빵우니도 욕을 많이 먹고. 이야! 만천개! 예! 우와. 그치, 그치. 아, 아지아 고맙다. 아니, 어? 뭐야, 왜 이래, 진짜. 아지아 고맙다. 또 놀릴까요? 아니. 어, 화제 잡아갔다. 자주 말하고. 아, 자, 고맙다이. 와, 바가진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진이가 순위 그룹의 아진님이야? 응, 아진이. 뭐 하시는, 어? 어디 팀이야? 쟤는 그거, 그냥 그 별개 팀이야. 아, 별개 팀이 있어? 기획 쪽이야. 아, 기획 쪽이야? 그래서 뭐 섭외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협찬 같은 거 다 받아서 내 돈을 줄여줘. 아 엄청 고마운 존재야. 아 그거를 팀원이 한다고? 어 보통 그러니까 보통 매니저가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 보통 이게 한 번씩 놀러 가면은 뭐 몇백씩 깨지는 거 뭐 천 가까이 안 되지만 그 비슷한 무리하게 깨질 수 있는 돈이 나갈 거야. 근데 그 돈을 세이브 시켜줘. 와 제 한 명이. 대단한데.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저희 최근에도 좀 관심을 가져. 그런 사람이 있군요. 아 어, 진짜 어. 그 저 아니 쟤를 그러려고 뽑은 게 아닌데 어, 그래. 제가 그런 알아서요? 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자기 그런 거를 쏟아 내려왔다. 어. 어. 그래 가지고 얘가 잘할 때까지 난 기다리는 거야. 어. 빛 볼 때까지. 그러니까 왜 빛 안 보냐? 난 채찍질은 그거는 옛날에 많이 했고 어. 뭐 알려 주긴 하지 기본 가이드 정도는. 그거 안 하면 포기해. 그리고 나는 지금 오래된 애들은 다 알려줬다 생각해. 형도 그 생각 들지. 그렇지.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는 애들이 있어. 더 이상 늘 것도 없어. 어. 다 알려줬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지가 투자를 안 하거나 지가 그 못 깨닫는 거야. 형이 해외여행 가서 깨닫는 거 있었듯이 우리가 쿨하면서 깨닫는 거 있었듯이 이게 알려준다고 되는 영역이 안 되는 그게 있어. 그리고 한계치가. 내가 지안이 같은 애한테는 콘텐츠 짜라고 얘기 안 해. 얘는 못 해. 안 되는 거 가지고 혼은 안 내. 맞아. 얘는 사랑받지만 얘가 제대로 된 콘텐츠 하나도 한 적도 없어. 심지어 하라고도 안 해. 얘는 못 해. 그러니까 그럼 뭐 하라고 하냐면 콘텐츠 짜는 사람들 거 잘 나가줘라. 아. 그러니까 꼭 다 MC 최군이 필요 없고 꼭 다 BJ 남순이 필요 없잖아. 그 잘하는 자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혼내지. 태도. 왜 너는 콘텐츠 안 짜? 왜 너는 최고 시청자 못 찍어? 얘는 찍기 싫어서 못 찍나? 왜 너는 누구처럼 별풍 못 받아? 누구는 받기 싫으나? 근데 안 되는 거 가지고 혼내진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중에 이제 채연이라고 있어. 맨날 100만 클럽이야. 근데 예뻐. 풍 잘 받아. 근데 걔한테 채연 예쁘지. 너 왜 콘텐츠 안 해? 이러면 아니 나는 뭐 나도 뭐 철구처럼 봉준이처럼 아니잖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나는 근데 반대로 형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 형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아 잠시만요. 그냥 혼 잠깐만 기다려. 이걸로 바로 갑니다. 나는 형한테 우리는 이게 좀 그러니까 형은 그냥 훈수토. 그 형 욕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아 미움받을 용기. 채팅창에서 엄청 뭐라 하면 형 멘탈 나가지. 그거를 먼저 형이 먼저 단단해져야 돼. 그 훈수를. 근데 진짜 그거 형 못 견디잖아. 어느 정도 일정화 가면은. 근데 나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옛날에 혼자 방송했을 때는 욕 먹을 일이 없잖아. 근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근데 나는 지금 잘 막고 있다고 생각해. 점점 이제 팀 진우 팬들이 생겨 난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진우의 개인 팬이 아니야. 맞아. 그 사람들의 의견도 이제 네가 귀를 기울여. 나도 지금 최근에 팬들이 있어서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 내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했어. 그리고 나니까 한번 하니까 바로 피드백들이 너무 막 방송국에 게시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도 바로 피드백 쪽지. 요거를 지금 일단 막아놨거든. 한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피드백을 주시면 좀 약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라도 하루가 뭘도 하고 계속 막 요래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뭐라고 하고 아 그래? 그럼 이거 할게 뭐라고 해? 아 이거 할게 할 게 없어지더라고. 아니면 남순이처럼 방송 중에 윽박을 줘. 키보드 같은 거 부시면 개새끼들아 하고 있자 이 새끼들아 이러면 시청자 쫄아가지고 아 에이, 형님 카리스마 있다. 이제 안 쫄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더 부셔봐. 너가 어디까지 하나 보게. 옛날에 막 불륜 난사 그랬거든? 그럼 쫄아. 이제는 아니야. 더 부셔. 더 그러니까 부셔봐.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판에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물어봐. 그럼 사람들이 알려줘. 아 그래 그럼 이거 해볼게. 근데 또 뭐라고 해? 아 그럼 이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이거 이 컨텐츠래. 이거 아닌가? 또 이걸 해. 그러니까 나를 할 거 없게 만들더라. 나는 피드백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줄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안 물어봐. 물어보는 거 딱 하나야.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제육할지 불고기할지를 정해놔. 그다음에 제육 먹을래 불고기 먹을래를 물어봐.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어. 근데 그냥 뭐 먹을래 하면 뭐 닭도리탕 뭐뭐 팟타이 다 나오니까 정신 나가. 그러니까 뭐를 할지는 이미 내가 정해놨어. 둘 중에 하나 니네가 골라. 답을 내가 제시해주고. 근데 처음부터 그냥 뭐 먹을래로 가잖아? 그럼 채팅창 난리나. 나, 너무 공감해 나. 나는 그냥 그 뭐야 나는 까먹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 형은 모순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모순 덩어리인데 알려주세요. 피드백 받을 때 배울 점이 있으면 시청자한테 말해놓고 막상 피드백 엄청 들어가면 맞아. 멘탈 나고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모순인 거야. 맞아 모순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궁극적인 거는 얼마 안 됐는데 기대치가 더 있어. 그리고 빨리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사 늦어지니까 공사 늦어지니까 뭐라도 보여주지.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는 거야. 형 그냥 두드려 맞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지금 형 멘탈이 제일 그 뭐야 정신병이 걸려야 돼. 안 걸렸어. 정신이 멀쩡해. 야, 얘 마음이 이거야. 더 넌 스트레스 받아야 돼. 한번 걸려야 더 단단해진다. 아니 계속 걸려 있어야 되는데 형 멘탈이 너무 깨끗하거든. 아 그래? 정신병 걸려 있어야 되는데 형이 정신이 차려지고 있으니까 이게 형이 그거 딱 형 얼마라고 생각해? 시청자들이 아무리 욕해도 그 포용할 수 있는 시청자 수? 형, 형 개인적으로 채팅창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괜찮은 난 괜찮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당연히 시청자는. 에이 아니야. 진짜야 달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청자 수에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미안하더라고. 나는 사실 만족했거든. 막 최근에 자기자랑 했는데 한 2,500명이 봤어. 근데 사실 나는 좀 만족을 했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팀원들한테 미안하더라고. 내가 더 찍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장기자랑 하는 걸 더 많이 보게 해야 되는데 아 게스트 뭐 대표가 이걸 만족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도 이번에 뭔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아 진짜 성장해야겠다. 체급을 진짜 한번 올려봐야겠다.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현재 보라로 체급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 나는 그런 생각에 전체 합방할 때 뭐 7,000명, 8,000명을 찍어도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최근에 뭐 관상가 특집 할 때 만 명 봤잖아. 절대 내 거 아니야. 그냥 다 끝나고 최군이 개인 방송 켰어. 그게 내 거야 사실. 사실 그 허상이야. 근데 그래도 전체 모였을 때만큼은 뭐랄까 심지어 나 전체 합방할 때랑 나 개인 방송할 때랑 스탠스가 아예 달라. 전체 합방할 때 막 채팅에 올라가잖아. 그 사람들 다 내 팬들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팬도 많고 하니까 그때는 진짜 내 팬 아니야 시전한 거야 지금? 와 아니 근데 그거 좀 뭐냐? 아니 형 근데 왜 그러니까 전부가 다 내 팬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거를 감안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한이 팬이면 지한이 위주로 채팅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20명의 채팅을 내가 다 하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 공방하듯이 해, 진짜 전체 합방할 때는 딱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시청자 수 찍는 거. 그러니까 시청자 수를 많이 찍어야 애들한테도 좋은 거잖아. 우리 팀원들한테. 나는 이제 매주 일요일 고정 합방이거든. 그치 서로 좋은 거지. 아니 서로 좋은 거지 팀원들한테. 형 만족이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매일 시청자 많이 찍을 수 없어. 그치? 맞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제 내일 모이거든. 오랜만에 모이는데 내일은 뭔가 이게 힘을 뺐어. 왜 뺐냐면 맨날 힘주잖아. 시청자들도 이제 피곤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팀전하면서 좀 피로감이 쌓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야 이제 10월은 좀 이렇게 좋게 가자. 경쟁도 그게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또 했다가 또 한 번 또 약간 빌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맨날 이렇게 못 가. 여기 프리주 있고 뭐 몰입주 있듯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스토리고 몰입감이야. 내가 형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만수, 그러니까 시청자 수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확실한 예시로 우리가 BJ니까 만수 500명 계시는데 뭐 자꾸 화장실 가고 뭐 밥 먹고 하면은 이 대화 주제 깨지잖아. 그치. 그러면 시청자 늘다가 딱 멈추거나 빠져. 스토리고 몰입감인데 무조건 그거를 어떻게 형이 잘하냐가 그거야. 나도 그거 숙제야 우리한테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숙제겠네. 형이 그, 그러니까 심진으로 어떻게 몰입감이고 스토리를 끌고 갈지를 생각을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너 그것 봐라봐. 남순이 오프닝 방송 난 그 되게 좋아해. 너 시작할 때 그 공지하는 방송. 그래 드릴말 할 때 나 좋아요. 얘 드릴쇼 할 때 초반에 7,000명씩 쭉쭉 차. 올라와. 근데 나 뭐 개인적으로 하면 쭉 빠져. 아 근데 얘는 그걸 잘 보는 것 같아. 딱 이쯤 하면 요 정도 될 거고 이때쯤 빠질 때쯤 게스트 투입 그리고 좀 루즈할 때 좀 판 바꾸기. 맞아. 요즘에 순위 그룹에서 나이 먹어 잘 몰라 나도. 헷가닥 해. 그래서 내가 나 그만둬야 되나? 아, 그러니까 잘 헷갈려 나도. 그러니까 영원히 숙제야.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 내 찐인데. 나도 사실 최근에 감 잃는다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는 게 재미 없어지고 발악해도 안 되는 안 될 때는 알지. 추접해지기 싫은 거야. 그때 추접해질 수도 있잖아. 막 언제 언제적 지금도 그나마 하는 게 그래도 상단에 있으니까 뭐 최근이 싫든 좋든 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물러나야 될 때 올 수도 있잖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지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안을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벌써 은퇴까지? 넥스트 그러니까 내 팬 아니야 이전에서 은퇴까지 한 아니 왜 그래? 너무 벌었다. 내 돈을 너무 벌었다. 돈 너무 번 거 아니야? 넥스트 스텝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획을 짠다는 게 아니라 그래 어느 정도는 이제 나는 솔직히 근데 최근에 하면서 지금 반 연습 중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기획자로.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콘텐츠 짜주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로 잘 활약하다가 감독 가는 감독 것처럼. 감독 가는 거지. 그래서 벌써. 아니 그러니까 나영석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저희 그 은퇴하면 연락 주세요. 저희 팬들 좀 속상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어떨 때는 최근에 최군이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근데 그거를 막 나 병신이야 이게 아니고 그 정도도 잘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쑥 빠져서 뒤에서 나영석 PD님처럼 그치. 삼시세끼 만들어주면 되잖아. 물론 지금은 제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이란 말은 아니고요. 저런 거 듣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삿병아리한테 무슨 은퇴이라고. 그러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치 이게 맞지. 한 달 됐는데 무슨 은퇴지 뭐. 아이가 뭐 야 나중에 묘 어떻게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해. 묘 어떻게 꾸밀지도 얘기해 주던가 묘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걸 듣지 마. 이거는 그래. 이거는 안 들을게. 그래, 이거는 남성이가 맞아. 그래, 이거 너 개인 방송에서 말해. 그래,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혹시 근데 네가 먼저 말했잖아. 그만 둔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네. 묘 어떻게 꾸밀 건데? 파미하게. 자, 지아님한테도 한번 듣고 싶은데. 넌 솔직하게 말해. 왜냐면 이제 팀원의 입장에서 지금 오픈 멤버고 유일한. 그렇지. 일기 멤버고 유일해. 뭔가 우리. 제가 이제 팀진우도 이 대표기도 하고 지금 팀원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뭐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요? 그냥 무조건 버티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버티면 근데 된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버틴다고 다 버텨지나? 그치. 내가 자르면 잘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범죄자가 왔어. 아니 미안합니다. 멋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적절한 그러니까 늘 잘할 순 없는데 그치.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타이밍에 눈치를 봐야지. 내가 팀 진우 안에서 이대로 좀 위험하다. 내가 봤을 때 이번 달까지 민심 못 올리면 나 아마 잘려도 할 말 없어. 그럴 때 자기가 먼저 느껴질 거거든. 순위 그룹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나 이번 순위 콘 때 뭐 보여줘. 야! 다미야! 1,420! 다미가 며칠 전에 저 말했었는데 고맙다고. 아니! 만남 순위겠지. 만순이계. 다미야! 만순이계를 아이고. 다미는 뭐 순위 그룹이니까 내가 탑 그룹 중에서 가장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짜 탑이야. 퀸 다미는. 진짜? 그룹 원 중에. 와 아주 멋있다. 그러면은 형 크루 원에서 지금 뭐 다미 같은 사람이 누구 있어? 하두링. 형이 다미 같은 스타일이 뭔데? 공부 안 했구나. 아직 얘기를 이상.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그 거기서 뭘 맡고 있는데. 그 뭐냐면 팀진우 안에서 박진우 없는 데서 박진우가 필요하잖아. 최근에도 최군 없을 때 최군이 필요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런 역할이 누구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은 누가 막 뭐 이런 건 아니야. 아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급이 그래도 제일 큰 애를 말하는 거야? 아니, 척척주면 그래도 누구 애증강 애증의 그 애증이 약간... 아니고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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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증은 왼팔 누구 있어? 왼팔. 왼팔? 왼쪽 브라. 왼팔 하면은 그래도 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말이 많이 나오네요. 네, 뭐 하두링도 많이 나오고. 형이 생각하는 네. 형 마음 속에 그냥.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어. 없어? 아직은. 그럼? 한 달밖에 안 돼서. 넌 누군데? 나 다문이. 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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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 그 개국공신이야. 개국공신. 나랑 일수가. 난 데리고 나왔잖아. 근데 얘한테 좀 미안한 게. 얘 뭐 지금이야 내가 아끼는 거 같잖아. 얘 1년 내내 갈궜거든 내가. 아 진짜? 아주, 어떻게 버텼어요? 아주 꺼지라고. 맨날 울고 강해졌구나. 네. 어 맞아 맞아. 진짜 딱 얘기해줘. 네. 쉽게. 뭔데? 돈 벌게 해주니까 버텼지. 이게 약간 이게 정답이지. 야, 아무리 지랄해도 아무리 맞아. 아무리 이뻐해줘도 돈 못 벌게 해주잖아. 맞아. 안 버텨. 맞아. 돈 벌게 해주면은 뺨 후려쳐도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려주시면 이런다니까. 진짜. 아 뺨을 갈겨도. 그치. 돈을 벌게 해줘야 돼. 돈을 벌게 해줘야 돼. 그게 맞아. 근데 진짜 지현이가 다른 애들도 많이 벌면 기분 좋은데 특히 오래 했잖아. 그치. 요즘에 잘 버니까 되게 뿌듯해. 그래서 지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버티면 그래도 이렇게 빛을 보더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수장을 의심하면 안 돼. 맞아요. 아, 수장을 진짜. 의심할 거면 그 크루에 있을 이유가 없어. 적어도 있는 한은. 그러면 먼저 이제 해봤자 오래 했으니까 지금 같이 했지. 같이 했죠. 그러면 그 같이 말 놓을게. 뭐 같이 했으니까 그 지금 신생 크루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다 거의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여자잖아. 방금 물어봤잖아. 일단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래서 너 잠깐만 너 안 됐지. 아 잠깐만. 아 생방 한 시간 지났다. 아 지났어? 아 오케이. 내가 버티라 그랬어. 스태미나가 한 시간이야. 아. 갈게. 일단 버텨라. 또 혹시 또 있을까요? 대표님 방송에 자주 비춰라. 대표님 방송에서 대표님이랑 많이 비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막 새벽 이럴 때 무조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 맞네. 지한이는 그냥 최군발악이었어 늘. 아주 적당히 좀 해 할 정도로 얘는 뭐 해도 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 항상 내 방송 보고 있어. 대표 방송은 무조건 봐야 돼. 맞아. 평소에 무슨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대표가 지금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예를 들어서 내가 압구정 야방을 하고 있어. 아 최근에도 부를까? 바로 카톡 와. 대표님 갈까요? 너무 좋은 게 옛날에는 진짜 절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나 최근에도 아 나 오늘 좀 외롭다 하니까 애들이 오더라고.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그게 크루지. 나 여기서 약간 좀 질문. 내 마지막 질문이야 이제. 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마지막이야? 벌써 끝이야? 뭐, 아니 나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해봐. 형 이게 하다 보면은 수장들이 배 안 고파? 어? 괜찮아? 배? 아니야. 우리 밥 안 먹어. 아니 너네 가서 먹어 그냥. 왜 안 시켰어? 왜? 안 시켰는데? 아 우리는 이게 나와서 밥을 먹어야지. 건강상도 식단이라고 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짧게 하고 그냥 밥은 먹여줘. 밥은 주고 보내야지. 야 얘 홍대에서 왔어. 그냥 잠깐 떠왔는데 맞죠? 너네 방송 있지 않아? 아니 있어. 여기서 밥은 먹고 가야지. 그리고 여기서 안 먹으면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실수야. 여러분. 별풍선 15개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너네를 오래 잡을 수가 없다. 아니 그게 맞지. 밥은 줘야지. 아 논란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로. 그럼 형 생각은 형도 이렇게 오프닝 때 우리랑 토크하면서 시청자 채우는데 우리는 오프닝 가서 밥 먹으라는 소리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민단에는 배려하는 거지. 그치. 우리를 크루원들한테도 배려하지. 그러니까 애저녁에 불렀잖아. 불렀으면은 빨리 보내주는 게 예의가 아니고 제대로 빨아먹어주는 게 예의지.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 너 나중에 빨지. 왜? 4인 영밥 레전드. 아니 뭐야? 뭐 먹을래? 아 근데 너무 늦지 않았어? 아니 아무거나 시켜도 안 돼. 아무거나 시켜도 유리한테 뭐 빨리 올 수 있는 음식을 물어봐. 아니 됐어. 그래. 그러니까 된 게 아니라 알아서 시켜줘. 알아서. 닭가슴살 포케요. 겸둥이님. 와 겸둥이 선배님이 또. 그래. 아니 너 경두 부회장. 부회장 지금. 부회장. 그러니까 뭐 부회장? 직급이 부회장. 직급 부회장. 직급 대장. 아, 너 2인자가 이제 경둥이야. 지금 간단하게 보고 싶은 거. 왜냐면 경둥이 순위 그룹 들어가기 전에 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업투유 그래 업투유 할 때 그때 공방에서 막 얘기했을 때 자기 순위 그룹 가고 싶다고. 그게 벌써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아니 그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고. 아니 이거 논란이 있겠는데요. 아니 우리가 논란 하나 줬다. 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잘 봐. 이제 너가 가라고 해서 배려해줬잖아.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집에 가서 그냥 방송 키기가 애매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누가 봐. 데려갈게. 아, 오늘 스케줄 없다는 거잖아. 이미 들었어. 들었어. 사인 영밥 레전드. 아, 그래서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한 시간 내가 너네한테 한 2시간만 도와줘 이랬잖아. 그래서 한 1시간 반? 다영 됐고요. 아무튼 내가 해주고 싶은 데가 하나 더 있어. 해봐. 오케이. 그, 밥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알겠지만 프로원들한테 야, 너 좀 뭐 좀 생각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 내가 알아서 주워 먹고 내가 짜는 게 편해져. 그렇지. 그냥 바라면은 맞아. 스트레스 엄청 받아. 아, 애들한테 야, 이거 좀 짜봐가 아니라 야, 이거 짰으니까 이대로 하자. 당연히 나보다 경험이 안 되는 친구들이 옆에 붙은 건데 뭐 애들이 무능력하다는 아니야. 경험이 부족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건데 내가 얘네들한테 바라고 짜고 하다 보면은 그거 기대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 내가 하자. 내가 그냥 짜서 주워 먹을 거 있으면 주워 먹고 뭐 다 하는 거야. 내가 이슈 만들고 내가 짜고 내가 혼내고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그게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 아까 남승이가 얘기한 것 중에 작은 문제를 키우는 것도 능력인데 웬만하면은 이거는 방송에서 양. 아이고 와 수도영 아이고 지연이 또 식사 아이고야 이뻐 이쁘게를 풍소지 좀 있으시네. 얘 장난 아니야. 아, 풍력이 장난 아니신데요? 지금 우리 채널에 3등이야. 맞아요. 3등.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왜요? 네? 와! 와! 태훈장님 그래 은짜가 태훈장님 최근에 다 전화봐야 돼. 중전마마 와 고마워 은짜가 아니 이게 아니 원래 합방할 때 이래? 아니 나 이제 합방을 많이 안 해봤는데 원래 합방할 때 이렇게 막 대결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해요? 살짝 이게 크루가 세 크루가 모여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두 크루만 있으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아, 기살려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다 말았구나.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굳이 방송에서 일을 키우지 말아야 될 거를 잘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 방송에서 굳이 이거를 노출하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키우는 거. 왜냐하면 여자들이 20명 있고 있잖아. 그러면 사건 사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거를 맨날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좋은 거는 좋게 넘어가고 공론 안 하고. 아, 근데 이 말 들으면 안 돼. 우리 말 들으면 안 돼. 이 조언은 조언이 아니야. 왜 아니야? 형은 깨져봐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얘는 하라고. 해야 돼. 형은 해야 돼. 우리는 이게 그러네. 우리는 하고 시청자들도 물린 이제 이거는 수명이 다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굳이 이런 거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러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해야 돼. 이 조언은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형은 다 해야 돼.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어그로 끌릴만한 거는 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약간 크루시한지 얼마 안 돼서 얘네 둘이 좀 싸운 적이 있었어. 근데 내 그때 마인드는 맞아, 그때 했잖아. 야 그냥 안 했어. 아, 법정 이렇게 뭐 했다.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다른 일이 더 생긴 거야. 다른 거야. 그때 내 마인드가 아 그냥 괜히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팀진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인드에서 그냥 쉬쉬 갔거든. 노출 안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개 아까워 그냥. 진짜 그러니까 사회 문제 될 거 아니면은 BJ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느꼈어.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만들어진 팬들이 거기에 소모하고 싶지 않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다른 거라는 거지. 형은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마인드랑 내가 완전 바뀐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애들 그냥 이미지 생각해주자. 근데 지금 마인드 야차룰? 뭘로 갈까? 무관심보다 욕먹는 게 낫지. 그러네. 지금은. 욕을 그러니까. 먹어야지. 나는 요즘에는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우리도 있을 거 아니야. 비방으로 그냥 나는 좋게 다 풀어내. 근데 나도 아마 지금 시청자 수에 미쳐있고 이러면 공론화 시켜서 어그로 끌겠지. 시청자 수 엄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쌈구경이고 강정소모잖아. 근데 요즘은 타이밍이 할 타이밍이 아니라 좀 이 타이밍에는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또 카드로 쓸 수 있겠지. 아, 말 안 끊은 게 아직 많다는 거지. 많지. 가자 형 있다 이거. 근데 소신 바로 최근에 이제 약간 한 명이 퇴사를 하면서 뭔가 좀 약간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사실 좋게 나갔으면은 아예 문제를 안 만들었을 텐데 뭔가 약간 정치질 그러니까 약간 팀원들한테 남은 팀원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어떻게 아까도 운영자님이랑 통화를 했고 이게 뭐 몰라. 야 그래도 크루 하다 보면 별의별 미친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거다. 진짜 상식 미친년이라 하려 그랬죠. 예. 소신발언 미친년놈들 예.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 아 진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그리고 또 오디션 보고 하면 별의별 사람들 다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 좀 굳게 먹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돼. 아니 그때 나 기억나는 게 오디션을 왔어. 내가 오디션 했을 때 한 50명 왔거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스포츠 부금을 틀어놓고 테니스 공을 갑자기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내 카메라에 던지는 거야.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 아니요 막 이러더라고. 아 무섭더라고 그게 진짜. 왜 클럽 주방처럼 문도한테 갈고 진짜로. 형 맞고 무섭다. 아 진짜로 왜 우리 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남순이는 잘하고 있을 건데 이제. 아니 못하고 있어. 아니 이런 거. 너무 올려친다. 비방에서 너무 그 속 얘기를 크루언하고 하지만 공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네가 제일 잘하는. 그 말이 그 말 들었어. 너무 정주지 마라. 그것도 맞지. 근데 나는 좀 많이 준 케이스고. 맞아. 근데 나도 주고 싶기는 해 솔직히 정을. 정 줘. 주고 빼기도 하고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 맞아봐 형아 걸음마부터 떼야 되는데 너무 어른들 얘기 듣고 있으니까 너무 막 처음부터 막 뛰는 그래, 것부터 내가 하려고 그래 원래 그 웨이터론이 있는데 웨이터론 장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 그 행실을 뭐, 보면은 뭐 할 거야 잘 돼서 쉬기도 하고 커피 한잔 먹고 하는 건데 일할 때 근데 저렇게 하면 잘 될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과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 그치 야 너 오늘 왜 그러니까 형은 걸어 걷고 넘어지고 해야 돼. 넘어지고 상처 나고 어떻게 아물고 걸을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사실 말고 뭐야, 사실 우리도 지금 진짜 찐 노하우는 안 풀고 있어 맞잖아 각자의 BJ들만의 뭐 그것까지 내가 빨 수는 없지 우리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형은 이런 거 다 걸러 듣고 겪어보아라 그냥 겪어 그냥 해주면서 하는 거야 나도 이 말 그게 진짜 이 현실 조언이네 현실이야 진짜 자 나 여기서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크루마다 이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 룰 있지. 너네는 약간 크루원들이랑은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달달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어떤 크루는 아 내가 김정훈이야. 뭔 소리야. 아 절대 안 돼. 크루원이랑. 나? 너가 약간 좀 그런 느낌 아니야? 너나 놀리는 거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지금. 아 왜 왜? 내가 크루원이랑 달달각이 잡힐 것 같아. 난 안 돼 하고서도 아, 될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나도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막 갈려. 뭐 해도 좋다. 아니면 아 절대 말도 안 된다. 약간 좀 들어보고 싶어 이 경험. 이것도 해봐 그냥. 해봐. 벌써 안 해. 이제 해봐. 해봐. 나도 해보고 안 해보고 이거 하면서 지금 내가 좀 이렇게 처음에 받아주고 이제 이게 밀어내기도 하고 하는 그거는. 데이터가 쌓여야 되잖아. 팬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모르잖아. 모르지. 맞아, 뚜껑 맞아. 까봐야 되는데 크루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벽 쳐버리면은 일단 희노애락 중에 애가 빠지는 거잖아. 기승 연결도 뭐 그러니까 뭐든지 방송에서는 사회적 물이 아니면 다 해봐라. 그게 보라잖아.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기는 해. 해봐. 그래야 형이 쌓이지. 그리고 그게 이제 너의 또 장점일 수도 있어. 너의 무기일 수도 있어. 감정이입을 들게 만드는. 그래. 너만 할 수 있는. 형 왁구가 해외에서도 먹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안 먹히겠냐고. 오케이. 다 해봐. 와룡. 그러니까 일단 해봐. 형은 어그로가 좀 필요해. 맞아. 어그로가 필요해. 왜냐면 내가 어그로 끊는 거 진짜 싫어했어. 근데 왜 이렇게 해외에서 어그로 끌고 다녀? 어그로 안 끌었어 해외에서. 어? 아 그 다 봤는데. 나 해외에서는 어그로 안 끌었는데. 데이트하고 막 그거 하면서 뭐 다 봤지 내가. 아 그래? 모텔에서도 한 거 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게 어그로? 그래. 나는 그 달달각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멘트로서 예를 들어서 뭐 야 뭐 최근에 언제까지 할 거야 뭐. 만두고 들어와 뭐 요 정도 있잖아 그냥 그런 거 나나 막 억대를 부어서 달다가 잘 잡히는데 이 형은 왁구봐 잘 안 잡히지 누가. 아니야 근데 최군이 진짜 살 빠져가지고 아니 이 형하고 하면 안 돼 그 우결각이 방송에서 안 나온다 생각해 그리고 내가 하면 좀 들어 아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괜찮아 이런 스타일은 뒤에서 여자들이 좋다 더 뒤로 감는 편이야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크루원이랑 같이 침대에서 자더만 진짜요? 나는 방송에서 그렇게 커가지고 앞에서도 티를 내면 방송에서 뭐야 빨게 있는 난 느낌이고 안 돼? 이런 거 뒤로 감지 난 고발당해 뭐? 뭔지 알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고발 없어요? 없어? 뒤로 감았으면 여기 있겠어? 맞아? 나중에 한번 제가 소신발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최근 대표랑 방송으로 네. 남순이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침대에서 방송에서 같이 잘 수 있어요? 아 잘 수는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아빠랑 딸 느낌으로 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근데 찐으로 얘들하고 있으면 아빠 그런 바이브가 나와 나는 아빠 바이브가? 근데 그것도 안 해봐서 그렇게
딱 하는 거지. 뭐 나도 해봐? 나올 수도 있지.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너도 경험해봐. DJ 해봐? 나도 해봐? 아 근데 이거 각자 색깔이 다른 건데. 아 색깔이 달라서? 나는 최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자 다.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아까 정하지 말고 닫아놓지 말고 나중에 번복하지 말고 번복하더라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좀 약간 가능성을 좀 열어놔라.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던 시청자들이 야 해라 하지 마라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좋은 팀원 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저도 그래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최근에 멤버 중에 한 명이나 결혼하지 않겠냐. 나도 그 말 엄청 많이 했었어. 아니 왜냐면 내가 만나는 여자애들이 최근이고 앞으로도 얘네만 만날 거고 내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면 얘들 중 한 명이지 않겠냐고 어떻게 보면 신부찾기 아닐까? 아. 아직도 유효해? 나는 아니거든? 왜? 아 너는 아니야? 너는 나는 이제 너무 순위그룹 안에서 없어봐. 이제 막 그거 그런 게 없어졌어. 에이 몰라. 사람 가능성을 열어. 그래 가능성을 닫아놓지 마. 에 그래. 너 걸어. 그래. 어? 아니 이거는 해봐. 맞네 내가 닫아놨네. 그래 너 닫아놨잖아. 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한때는 얘 그 약간 맞아. 결혼 무새였어. 형 나는 다 해봤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콘텐츠는 결혼 육아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좀 바뀌었나 보네 요즘엔 다시. 한때 약간 오 얘 조만간에 결혼하겠는데 형이 많이. 은퇴 생각했듯이 나도 약간 그런 생각 하나 아, 그래. 아 근데 우리 나이가 지금 36, 38이야 아니 근데 해야 돼. 근데 박광호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좀 더 즐기다 광호 형 생각해보면 나 DJ들이 앞서 닦아놓은 거 보면 뭐 결혼 이혼 열하니까 굳이 하고 싶어 아 하고 싶지 않아 아직까지 내가 지금 옛날에 46이 지금 36이잖아 그래 지금. 옛날에 46이야 야 옛날 생각해봐 우리 나이 옛날이면 개아저씨야 나 옛날에 그 영상 봤는데 막 20대 30대인데도 되게 막 맞아 요즘에는 달라 지금 관리 잘 되고 막 피부과 있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뭐 오케이 지안이, 알겠습니다 지안이는 있었어? 프로 하면서 나 남자로 느꼈어 없어요 이 새끼 봐라 진짜 없어요 왜 해봐 아니 해볼게요 한번 저 뭐야 최민식이야? 나 남자로 나 느껴진 적 있어 아니 그럼 그래도 그럼 언제 제일 멋있어 내가 대표님이요? 병이다 저것도 그럼 형한테 물어볼게 크루원 중에 여자로 보였던 사람이 있어? 아 있지 있어?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외모에 반하는 게 아니고 행동 그런 거 있지 현명하게 대처할 때 방송 좀 잘하고 예를 들어 나는 막 미치겠고 막 멘탈 나갈 것 같고 이러는데 크루원 중에 한 명이 야무져 대표님 이거 지나갑니다 대표님 막 파이팅 하시죠 현명해 최군 파이팅 막 이러면 이게 조현병? 누구예요? 아니, 조현병이 조현법? 순지? 조현법. 순지 순지가 난 그럴 때 와 이 사람이 내 앞으로 평생 그 반려인이면 어떨까 반려인 반려인은 뭐예요? 동반자 반려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그러니까 무슨 크루 의외로 우리 애들 이쁘잖아 근데 얼굴 뭐 몸매 보면서 전혀 감흥 없어 근데 행동이 너무 야무지면 오 씨발 심쿵해 그러니까 원체 이쁘고 몸매 좋은 애들이 20명 30명 있으니까 나 이제는 놀란 게 우리 침대방 있잖아 애들이 한 번은 이제 그때 예린이었나? 맞아. 내가 침대방에서 자고 있었어. 근데 예린이가 들어와서 문을 잠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줄 알고 옷을 갈아입는 거지. 어떻게? 예린아 나 있다. 그럼 보통 아 대표님 몰랐어 이래야 되잖아. 눈 감아. 오 씨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 그 정도인 거야. 대표님도 그래요. 통큰 바지 입고 다리 벌리고 있으면 팬티가 보이잖아요. 빨 누가 봐도 빨간색인데 속바지야 막 이렇게요 그냥. 근데 속바지야. 멀리 해야 되겠다. 조만간 기사 뜰 각이다. 아 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 말이 안 돼. 진짜 하다 보면은 근데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시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파인 거를 입잖아. 이게 맞아, 약간 맞아. 이게 매력 어필을 하려고 여자로서. 맞아. 그러면 이게 뭐 이게 매력 유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야 좀 가려 이게 안 보고 싶어. 그래 나도 불편해. 이상한 생각 드는 것도 불편하고. 맞아. 그래서 정든 가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든 가슴은 뭐야? 아니 말이 너무 이상하네. 내가 하진 않았어. 정든 가슴. 이거는 팩트로 얘기해야 될 게 시청자들이 용어를 지어준 거고. 누구 여자 누구? 아 류아라고 있는데. 아 류아. 신민아. 하인 거를 입고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할 때가 많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하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야 그럼 네 알아서 하다가 이제는 그냥 무관심하게 돼 편하게 되더라고 편하게 맞아 그냥 너무 뭐라 해도 이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애들이 좀 짧은 거나 치마 입고 오잖아 근데 내가 여기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이잖아 이 정도가 보이잖아 근데 누가 봐도 보일 것 같아 입고 와야 돼 근데 일부러 그럼 내가 더 안 보게 되더라 이렇게 나는 그거에 있어서
저희 그 최간의 전체 모임 할 때 그 룰이 있어요. 치마 입은 애들이 앞쪽에 앉는 맞아. 거예요. 치마 입은 애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치마를 입었다? 보여주려고 입은 거야. 아 그치 그치. 그러면 난 치마 입은 애들 앞쪽에 앉으라고. 아 보여줘야 된다? 아, 오히려 더 보여주라고. 아 어. 잠깐만 대화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러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려고. 나는 굳이, 굳이 안 막아. 왜냐면 여자애들이 자기 능력이고 경쟁이잖아. 이 사회에서 외모 특히 BJ는 보여주는 직업이라 그렇게 했을 때 난 그거를 막 이렇게 하진 않아. 아~ 하라 그래 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더 민망해. 구지 팀 와. 아 겜순아. 가리지 말라고 그러셨지 말입니다. 가리지 말라고 하셨지 말입니다. 아 가리지 마. 아 깸순이가 오히려 순위구로 있었고 최간에 있어. 네. 진짜. 다이 다 삼관아네 삼관아. 미쳤다. 아 깸순아 고맙다. 깸순이가 진짜 양보자체. 아 쟤네들은 엉덩이가 무거워. 아 깸순이 진짜 잘해. 엉덩이가 무거워. 아 가벼워서. 아 엉덩이가 가벼워. 순위그룹에서 잘 배우고 최근에서 잘 배워가지고 형한테도 배우고 어디 갈 거야. 그리고 하지 마. 그리고 너도 아 그거 있는 것 같아. 약간 지한이가 존버하라 그랬잖아. 나도 존버를 하는 게 되게 수장으로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지금 내가 같이 크루하고 있는 순지나 양팡이나 이런 애도 원래 같이 하고 싶었어.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때는 캣크루가 있었고 뭐 다른 줍이 있었고 근데 그때 내가 최근에 접었으면 지금 같이 못했겠지? 그러니까 너도 지금 속으로 있을 거야. 뭐 많은 BJ들 중에 같이 크루하고 싶다. 근데 네가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할 타이밍이 오더라고. 아, 아 만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 이 말을 또 쉽게 말하면 또 듣지만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 망할 아 그 크루. 어 근데 그것도 맞아. 아 그것도 맞아. 망할 때까지 기다려. 그냥 다른 크루가 내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없어질 거 없어지고 하니까. 근데 보통은 그게 힘들잖아. 그니까 그 말은 내가 운영을 잘해서 진짜 오래오래 내가 그러니까 운영을 못해도 그러니까 운영을 오래동안 해야겠네 계속 우선 해야지. 아 왜냐면 나도 올인이야. 아 이제 못해 이제 아 이제 여러분들 이 데크루 시대 개인 방송 BJ 남순 다시 할 수 있어? BJ 남저 BJ 남순인데. 아 그러니까 순위 그룹 없이 또 그냥 솔로로 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매주 콘텐츠 짜고 그때 그때마다 계속 또 따로 부르고 난 못해. 순위 그룹이 있는 한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치 그치, 그치 순위 그룹이 망하면 하지. 아 그치 그럼 나 마찬가지 해야지. 나 해야지. 최근에는 없애면 또 BJ 최군으로 살겠지만 지금 순위 그룹이 있는 동안 못하지. 지금은 너무 빡세. 못하지. 남이 이래 우리는 이런 나이가 됐잖아. 나이가 떠나서 그냥 나 옛날에는 뭐 아무튼 남이 보는 나는 어떨까 지금 약간 이런 거 신경 쓰잖아. 옛날엔 신경 안 썼는데 형은 잘 될 거야. 우리는 했기 때문에 형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섭다. 진짜 오늘 이렇게 또 최군이 남순이 그리고 지한이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냥 정답은 남순이가 아까 말한 거 해봐. 하고 참하자. 색깔도 형이 정해. 그리고 아까 또 이 최군이 말에 정말 그 공감됐던 게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이랬거든? 이 모습이 되게 능력 없는 수장처럼 보이겠더라. 야, 난 차라리 독재자가 난 것 같아. 독재자는 확실히 길을 제시는 하잖아. 그러니까 휘둘리고 차라리 휘둘리고 약간 능력 없는 수장 약간 이렇게 보여지겠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모두의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는 민주적인 수장을 사람들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좀 독재여도 욕 먹더라도 아씨 이렇게 갈게 그냥 믿고 따라와. 난 이번에 이렇게 갈 거야. 나 망하지 내가 책임질게. 차라리 이걸 더 원하는 것 같아. 진보야 보수야.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 말 들어도 욕을 먹더라고. 아, 그래. 그리고 사람들도 말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욕 먹을 거면 그냥 흔들리지 않는 수장처럼 보이자. 아니 형 흔들려. 형 그래도 돼. 그래. 경험이 뭐가 있다고 자꾸 우리 따라 하지 마. 안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야. 안 흔들리는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 아~ 형이 흔들려 보고 안 흔들리는 방법을 터득하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은 알겠어. 지금 흔들리는 게 맞다니까. 맞아 맞아 맞아. 자책도 하지 마. 뿌리고. 그리고 크루원들한테 막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크루원들한테 최대한 뭐 뚝심 있는 안 흔들리는 소나무 같은 수장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근데 형이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 그렇지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 창피하지 마. 아니 창피하진 않은데 미안해. 있어. 그게 창피한 거야. 아 미안한 게 창피한 거. 그러니까 크루원들. 형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공감해. 나도 미안해서 나 사과했었어. 나 푸념한테도 이 말을 했었거든. 그냥 다 그래. 나 우리 크루원들한테 사과했었어요. 나도 최근에 사과했어. 미안. 미안하다. 지금 크루원들도 뭐 보고 들어온 줄 알아?
형의 그런 모습 보고 들어온 거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를 안택하는 이유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 갖춰지고 이렇게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져서 그런 게 더 힘들 수도 있어. 형이랑 뭔가 형 잘 모르고 뭔가 형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 도움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나도 처음에 시청자들한테 많이 혼났던 게 애들 혼낸 거로는 안 혼났거든. 근데 너 제발 혼내놓고 나서 뒤로 가서 사과하지 마.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야, 씨발, 이래놓고 오늘 내가 좀 말이 많이 심했지. 그게 제일 모냥 빠진다. 니네 어땠어? 내가 앞에서는 혼내놓고 뒤로 돌아서 사과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 아파하는데 난 세 번째부터는 그냥 무시했어. 처음에는 대표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카톡을 보낼까.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또 그러시구나.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힘내세요.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최근에 내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그 드라마 실시간. 아, 그치. 대박이었잖아.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그 다다미방 이런 느낌 있죠. 아~ 화로 일본식 화로집. 아, 내가 가운데하고 애들이 딱 옆으로 앉았어. 근데 느낌에 내가 중앙이니까 왼쪽 보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되게 화기애애했는데 내가 말을 던지면 뭔가 무거워진 느낌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막 시끄러워 재밌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말을 걸면 얘가 뭐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아 씨발 슬슬 회식 때 내가 빠져야 되나? 아, 그러니까 얘들 딴에 부장님 같은 느낌. 어, 애들 딴에 이제 대표님이니까 대표님 말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건데 내가 받은 느낌은 애들끼리 막 야 병신아 이러다가 네네 어. 네, 대표님 네 이러니까 어 그때 거기서 뭔가 아 이게 뭔가 이제 내 위치가 이렇게 됐구나. 지한님 어때요? 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표님이 다른 이야기로 계속 들어오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눈치가 없었네. 아니,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진정. 아 맞아? 다른 이야기로 들어오니까 그게 딱 특이. 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도 끼고 싶은데. 이게 그,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방송을 더 잘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확실히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가는 거고 우리가 쓸 때는 이 시청자 좀 빠지거나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막 이럴 때 내용 있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맞잖아. 그지? 아닌가? 아 비방 때. 아 비방 때. 비방 회식. 씨발 나 담배 들고. 비고. 아 비고 비고 비방 비방 비고. 근데 비방 때가 비방 때도 우리 재밌는 것 같아. 이제. 아 재밌어요. 비방 때. 네, 대표님. 아 그리고 찐으로 애들이 이제 크루를 좋아하게 되잖아. 그러면 쉬라 그래도 안 쉬어.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같이 있는 게 일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되면,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유닛 방송하고 이게 일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지. 그런 나 비방이 없어서. 근데 얘는 비방이 아예 없어. 그래서 아, 없어 너는? 어, 나는 그래서 방송 얘기하는 줄 알았어 지금. 나 아 순이 그럼 비방 때 뭐 만나? 나 얘랑 정반대야. 나는 우리는 비방 때 막 영화도 같이 보고 한다.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많고 여기는 아예 없고. 근데 장단점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은 자칫 존목으로 변질될 수 있어. 필요 없는 방송 외쪽에 감정 소모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단점은 아 장점은 또 단합이 케미가 또 잘 나올 수 있고 그치. 비방에서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방송할 때 소스가 나오고 근데 여기는 뭔가 좀 더 칼 같고 비즈니스지만 일로서는 보면 깔끔할 수 깔끔하지 있고. 장단점이 있는 나는 거지.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해. 오 쿠데타 일어난다. 아 쿠데타 여기 모르지 언젠가 일어날 수 있지. 강력한 수장 난 절대 쿠데타 안 일어나. 난 절대 비즈니스야. 아 근데 나도 알지. 적절히 보고 어 요거 조금 종목될 것 같아 하면 내가 이제 야 이제 해산 예를 들어 팀전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무조건 야 그린팀 블루팀 단톡 없애 너네끼리 있는 단톡 안 돼 아 그런 조절을 또 해야 되고 난 이런 건 안 맞고 걸리면 퇴사 걸리면 퇴사 걸리면 퇴사 아니면 내 눈 엄청 근데 그 기준이 뭐야 그 종목의 기준이 뭐야 비방인데 밥 먹는 거 비방인 어 따로 밥 먹는 거 아, 그래? 아 같이 비방인데 밥 먹는 거야 종목이야? 어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해 내가 불렀어 근데 내 방송 기다리면서 밥을 먹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는 그래? 살짝 줬어 나 그리고 나를 위 그러니까 일적으로 모여서 방송이 없을 자리가 있잖아 그 뭐 이 사옥이니까 뭐 침마다 그럴 때 말은 가능해 근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휴방 날이나 지들끼리 뭐 모여서 얘기한다 이런 건 안 돼 누가 우리 애들끼리 막 유럽 여행도 가고 하는데 절대 아 이게 완전 차이가 엄청 나네 이거는 뭐 잘 맞다 그러다 아, 맞다 아, 그치, 그치. 맞아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북한이야 나 김정은이라니까 남정은이야? 어 안 돼 안 돼 남정은 근데 왜 그러는지는 좀 이해된다 방송 키고 방송 키고
조금이라도 너희끼리 스토리 만들고 데이터 찍고 뭐 그러니까 방송해라. 어, 시청자들하고 함께 해라. 어. 차라리 그 시간에 방송을 더 해라. 어. 쉴 거면 제대로 쉬고. 아. 몇 주 안 돼. 와, 그냥 확실하네 그냥. 진짜. 게스트 우리 다 공감할 거 아니야. 게스트 방송에서. 어, 그치 그치. 어. 안 돼 안 돼. 연락하다 보면 게스트 끊기고 뭐 하고 안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웨이터로 오인지 뭐. 웨이터로.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잠깐만 밥 언제 와? 천천히 해도 돼. 어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근데 이제 저는 제 시기 저한테 맞는 것 같아. 이게 제 성격이랑 맞아서. 성격하고 맞게 해야 돼. 아 이게 제가 편해요. 어. 삼성이 현대가 삼성 될 수는 없고 뭐 삼성이 각자. 현대 될 수 없고 막 각자 다른 거니까 이 정답은 없어 사람 사는 게. 맞아 맞아. 방송이라는 게 전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순위 그룹 놀러 갈 때 너무 좋아. 좀 그런 게 반대니까 아,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달라서 좋아. 아. 어. 맞아. 어. 그래서 우리 그 같이 볼링도 하고 철권도 하고 이러면은 팬들도 좋아해. 팬들도 좋아해. 진짜. 맞아 맞아. 맞지 재밌잖아. 볼링 재밌잖아. 졌지만 재밌잖아. 걔 발렸지만 맞죠. 재밌긴 했잖아. 그때 나 때문에 발렸지 우리. 우리 철권 졌을 때 진짜 우리도 힘들었거든 마음이. 너무 비방해서 애들한테 막 두사 이런 거 안 맞아 봤겠네. 두사? 그니까 그 뭐 남두사 이런 거. 아 아니 애들하고 어쩔 수 없이 뭐 거의 뭐 손에 꼽아. 어. 아니 애들이 너한테. 애들이 예를 들어 다미가 이렇게 쉰두사 이렇게. 비방으로 질문하면은 아 야 말 걸지 마 이래. 진짜요? 거의 그 정도야. 와. 나도 힘들어. 이거 방송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애들이 잠 얘기하고 이러면은. 나는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통화하고 멘탈. 단톡 이런 것도 안 해요 답장? 단톡? 단체 톡. 단체 또 우리 일 얘기 외에 금지. 저희 대표님은 어디 가면 사진 찍어 보내줘요. 동영상. 그거? 나 여기 왔어 얘들아. 보내주고. 아. 뭐 먹어. 보내주고. 난 가끔씩 애들한테 그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 있어. 룰렛. 어. 이런 거 해서 이제 밤에. 이건 진짜 성향 차이야. 진짜. 이건 F와 T야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정답이 없다.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 이제 내 이 성격에 난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 단점도 있는 것 같은 게 신입들이 뭔가 들어왔을 때 기존 애들이 너무 끈끈하게 돼 있으니까 이 벽이 느껴진달까? 그러니까 텃세 아닌 텃세.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끈끈하면 내가 낄자. 그래서 내가 신입들은 초반 3개월은 내가 일부러 막 부르고 1대1 합방 좀 하려고 하고.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좀 있겠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는 그 규율이 있어. 그 비방으로 싸우면 퇴사. 제보 들어오면 상급 500만 원 제보 익명 제보자한테 현상금이 있어 퇴사 그리고 왜냐면은 비방으로 싸우면 퇴사고 방송으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야. 나 그래서 남순이한테 배운 거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 뭐 비방일 때 커뮤니티 쪽지 이런 거 지가 흔들렸는데 지만 흔들리면 되는데 주변까지 흔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 방송에서 언급하면은 좋대. 그리고 있더라고 여자애들은 또 그 뭐지 비방 왕따 하면은 그냥 난 걔 묻을 거야. 아 왕따를 한 아니 역사가 증명하잖아. 너희 그룹에 있었어? 집단 지성으로는 누구 하나가 밉보일 수 있거든. 근데 그치. 나는 왕따는 안 된다는 거야. 아 절대 안 되지. 그런 안 되지. 거 걸리면은 그 왕따 시킨 새끼를 다 퇴사.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싫어. 그러면 나만 싫어하면 되는데 같이 얘기해서 진짜 별로지 않니? 막 이러면은 군중심리가. 근데 이렇게만 던져놔도 내가 무섭겠냐고 시청자들 무서워 절대 안. 아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건 중요한 것 같아. 그 이런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멘탈이 안 나갔어. 근데 계속 야 너 어떠 괜찮아? 왜? 괜히 일부러 너 요즘 욕 먹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괜히 흔들어. 흔들어. 그러면 얘 아니야 나 괜찮다가도 이제 얘가 흔들리는 거야. 맞아 맞아. 절대 안 되거든. 얘들아 보고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초회사 특이 아니라 남자가 군대 남자들만 있는데도 그래요. 다 그래요. 단체 있는 데서는 남녀끼리 있어도 그러고 그냥 여초회사 특은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냥 있잖아 학창 시절이나 뭐 이렇게 누구 왕따 당하는 애 뭐 있을 수 있고 뭐 군대에서도 막 그럴 수 있고. 단체는 어쩔 수 없어. 맞아 단체가. 와.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 잠깐만 마무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얘기할 거야. 그래서 밥 뭐 시켰는데 초밥 내 얘기할 거야. 그 최근에 이제 김순지 또 샤라웃을 한번 하자면 내가 너무 우리 순지 너무 멋있었던 게 우리 크루원들끼리 뭔가 조금 이렇게 막 컨텐츠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좀 감정 소모될 일이 비방에서 있었어. 나도 이제 있었고 근데 순지가 딱 그 타이밍 되니까 얘들아 우리 뭐 하나 까먹고 있다. 우리 크루야. 우리 하나야. 우리 서로 미워하려고 모인가. 딱 그 감정을 딱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정 싸움 될 것 같은 것 올라갔거든. 하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순지가 자 우리 뭐 하려고 모였지? 재밌게 하려고 딱 정리해 주는 거야. 와 존나 멋있다. 아 멋있다. 그런 사람 필요한데 그걸 또 여자애가 하니까
멋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거 비방에서 싸움 안 돼서 그래서 방송으로 풀어가려고 서운쇼 이렇게 할 말 다하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서운수리? 어 서운수리.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마음에 담아뒀던 거 그거를 푸는 씨가 욕도 어. 막 다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랬구나 어, 씨가.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했는데 수명이 좀 다 했는데 나중에 왜 수명을 다 했냐면 애들이 어. 말하면은 아, 못해. 쌓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만 그래서 그 그치. 그거를 왜 안 만드는 게 어. 이유가 순리대로 냅둬야 된다. 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야 풀자 어. 이거였는데 이건 안 된다. 어. 오히려 더 쌓인다. 맞아, 아 얘가 맞아.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어. 하나 조언은 해주고 싶은 건 있어. 뭔가 뭐 애들의 멘탈이 직결타. 어. 범인 찾기는 쿠루에선 좀 빡세. 아 범인 찾기. 어. 고데기. 그러니까 애들이 아. 못 버텨. 아. 나는 방송 소스고 재밌는데 어. 범인 찾기는 크루원들이 좀 빡세다. 우리도 빡센 건 애들한테 너무 빡세지. 범인 찾기. 범인 찾기. 고데기 사건이 있었어? 우리가 이제 서초에 가니 불날 뻔했어. 아 맞아 맞아 들었어.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어. 오늘 한번 지점을 할 수 있지 청소 아주머니도. 근데 어. 갑자기 우리끼리 비방해서 청소를 하다가 뭐지? 봤더니 고데기를 꽂아놨는데 이거 며칠을 꽂아 켜놓은 거야. 연기 났어? 아, 연기가 아니고 뭐 부탄가스도 바로 옆에 있고 오메. 이건 바로 터져서 난리가 안 난 게 이상할 정도야. 녹았어 심지어. 어.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깜빵 쳐놓았어야지. 그거를 경찰까지? 어, 깜빵 쳐놨어야지. 그 말이 돼? 그래서 야 이거는 딴 걸 떠나서 우리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안전 보안이거든. 아 중요하지. 여자들끼리만 중요하지. 있을 때 절대 그 배달원 지하로 안 내려오게 하게. 어. 왜냐면 배달할 때 1층에 두고 가세요 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빡세거든 어. 그런 것들. 어, 우리끼리 아~ 룰이 있어. 아~ 여자 멤버들끼리만 있을 때는 배달 음식 1층에 받기,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서초에 가는 3중 문이거든. 어. 그거 나갈 때 다 잠그고 가기, 어. 어, 무슨 지문인식 다 되니까. 그러니까. 어. 그런 거랑. 와. 어, 그걸 가만히 살려뒀대? 고데기로 대가리 때. 아, 대가리를 고데기로? 아, 근데 진짜로 형, 근데 여기서 들어온 거 뭐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나 지금 다 흡수하고 있어. 형제인데? 어. 뭐야? 근데 뭐 말이 아니 뭐. 그렇지 말은 그렇게 어. 하고 또 내일부터 사풀 수도 있지. 나 어. 잠깐만 나 요게 또 있었어. 일단은 이제 내가 진짜 완전 후발주자잖아. 완전 어, 지금은 그렇지. 거의 나 이렇게 막 빠지잖아요. 아 물론 또 다른 보라크루가 생겨 뭐 이번에 또 뭐 시조세가 또 아 그건 엑셀. 아 엑셀이야 그냥 그건. 아니 근데 그거 아 굳이 아니 굳이 하지 마. 굳이면 하지 마. 그럴까? 어 자꾸 어. 다른 크루 매운 급해 여기 없는 사람. 아, 다른 크루 얘기하려는 거 아닌데? 뭐? 이거 얘기하려는 건데. 뭔데? 왜 엑셀 두 번으로 가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 아 형 엑셀 두 번 달에? 한 달. 어, 한 달에 두 번. 어. 그 기준이 뭔지 우선 그게 아, 궁금했어. 어, 어, 어. 왜 엑셀 한 달에 두 번? 어. 네 번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니 그러면 네 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굳이 왜 보라를 넣어? 그냥 엑셀 두 번, 세 번 하고 약간 보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단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자연스럽게 풀단을 왜냐면 구하는 거지. 보라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 아, 아 근데 나는 그냥 너가 너무 또 부러웠어. 그냥 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엑셀만 하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았어. 가족 같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 외로웠어. 맞아. 혼자 10년 방송했으니까 아 나도 이제 방송 잘하는 꾼들이랑 같이 방송해보자. 그건 있어. K가 얘기하더라고. 엑셀 크루 하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족 같으면 족 같다고 얘기했대. 크루 맞잖아. 근데 요즘에는 자기도 눈치 봐야 된대. 엑셀 크루는 그렇대. 예를 들어서 얘가 부장이야. 어. 그럼 족 같은 행동을 해도 어. 부장인데 어. 이게 보라랑은 다르대. 어. 이 크루원을 대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게 맞아. 어. 그 분위기가 안 나올 수 있어. 관리하는 거지 어. 관리. 자,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맞아요, 말이 맞아요. 뭐냐면 너네가 이제 아예 잘 닦아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됐잖아. 너네가 기준이야. 그리고 나는 네? 아니요 왜 이렇게 왜 아니 네. 나는 후발주자고 근데 내가 어 이렇게 해보자 해서 아 뭔가 시행착오를 겪고 아 이렇게 가야겠다 하면 너네들이 이미 했던 거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나도 맞. 그 말은 즉 어 맞지. 어어. 어. 그러니까 너네가 내 롤모델이 돼서 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아이 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앞으로... 너네 따라해도 용. 그 합법적으로 지금 허락 받는 거잖아. 싫어 하지 마. 그게 아니야. 따라하기만 해. 그게 대고생했어. 알았어. 맞잖아. 아니, 나는 우리 했으면 우리 부른 게 허락받는 거잖아. 아니. 우리 팬들한테 안돼 거절한테. 말 들어봐. 형은 아, 너 온다. 형식대로 해. 진우 그룹 해.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는데 시청자분들의 기준이 높고 너네한테 잡혀서 뭘 해도 만족을
생각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이번에 팀전하게 된 것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뭐 팀원을 초대를 해서 컨텐츠를 하는데 몰입감이 없다는 거야. 어,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졌어. 시청자가 떨어졌어. 그래서 뭐가 몰입감이 있을까 해가지고 시청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팀전을 했으면 좋겠대. 아 그래? 알았어. 팀전 한번 해보자. 했는데 확실히 몰입감이 생겨. 그래서 느꼈어.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웃긴 게 그러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나는 그룹 만들 때 그거였어. 항상 내가 있던 게 승패가 좌지우지 하는 거야, 몰입감을. 스타 대학 해봐서 알아. 경쟁은 거기서 하는 거야. 그치. 누군가 스포츠에도 승패가 결정되고 누가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잖아. 그게 없으면 안 된다에 나는 있어서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내가 스타 대학을 해봤잖아. 외부 대학이랑 이제 타 대학이랑 경쟁하는데 타 대학이 없어지면 경쟁할 곳이 없으면은 독점 체제가 안 돼. 그냥 혼자 뭐 그냥 노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룹 만들 때 우리 내부랑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눈 거야. 의도가. 딱 그거야. 만약에 누군가 형이 크루를 만약에 뭐 채관이랑 붙는다고 하잖아? 그럼 채관이 없어지면 형은 어떻게 할 건데? 형도 죽을 거야? 다들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딱 가르는 거지. 매치 같은 것도 도입해봐. 나도 순위 그룹 그거 보고. 매치. 아, 내부. 아, 그거는 안 할게. 아, 다 하지 마요. 따라 하지 말아줘. 형은 형이 해. 아, 그래. 야, 내가 할게.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들도 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결국 답은 지금 너네가 뭐 하고 있는 거라든지 했던 거라든지가 되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뭐 따라한다? 아니 당연히 뭐 따라하는 것도 있겠지. 당연히 롤모델들이니까. 근데 요것에 대해서 너네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에이, 전혀 나빠. 아 당신 넌 나쁘고. 나빠. 아니 근데 어차피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난 없다고 보거든. 콘텐츠로 솔직히 말해서 TV로 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긴데. 그치. 어떻게 이제 자기화 시키느냐 이거. 아 맞아 맞아. 자기화 시키. 뭐 예를 들어서 MT 다 가잖아. 근데 순위 그룹 MT 나 개인적으로 재밌어 하거든. 어 뭔데? 그러니까 얘들만의 MT 감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MT를 가지만 MT는 솔직히 요쪽이 얘만의 색깔을 좀 잘 내. 근데 MT가 누구의 게 아니잖아. 그치. MT를 누가 제일 먼저 갔어? 없잖아. 그치. 어, 근데 MT가 한다고 해서 네가 뭐 눈치 볼 건 없잖아. 어, 누구나 가는 거고 팀진우만의 느낌을 내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각자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지각자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각이 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근데 제일 좋은 게 벌금이야. 그래. 어, 제일 깔끔하게 벌금이야. 그래서 오케이 벌금. 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막 다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나 조언을 해 볼까? 어, 조언해 봐. 여기서 답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어, 답 알려 주지 마. 내가 형이잖아. 그럼 나는 처음부터 도입 안 해. 아, 처음부터 지각비를?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 명품을 만든다고 이게 빨대 없이 먹어 체간에. 우리는 빨대를 똑같이 딱 모티브로 해서 따라하지만 빨대를 꽂아서 먹는 거야. 다르잖아 살짝. 그렇게 바꿔서 형이 하던가 그 말 아닌가? 지각비를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면은 형은 최근에 투고 순위 그룹 투야.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 이거 똑같이 다 따라하지 말라. 아니 이게 똑같이 다 따라하는 생각은 없어. 아 이거 똑같이 따라해도 말은, 색깔을 바꾸라는 거야. 얘 말은 뭔가.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지각비를 내면 깔끔해지는 건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 지각비를 안 거두면 거기서 이제 감정 소모를 할 수 있잖아. 그 또한 방송으로 풀어봐라. 예를 들면 지각자 오면 우리는 지금 지각해도 당당해. 30분 지각하면 30만 원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방송이 2시간 했나? 나 텐션 알았다. 근데 이 집중력이 다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게임승이가 지각했어. 근데 지각비가 없어. 그럼 지각을 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풀 수 있잖아. 그 또한 겪어라 이거지. 너무 처음부터 노하우를 가져가서 그 네가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되는 길을 쉽게 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굳이 좋은 지름길이 아닌 것 같다. 아~ 돌면서 이제 네가 경험치를 쌓는 게 나은 것 같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라면 그럴 것 같다. 오케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거 옳은 말인 것 같아. 맞아. 나라면. 그러니까 때로는 지름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진짜 한번 돌아가는 것도 겪어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 나 형 때문에 알았다. I'm translator. 나 한 시간이 아니라 딱 한 시간 반 정도 같아. 한 시간 반 정도야? 집중력? 아 그래? 야 잠깐만 우리 지금 토크로만 두 시간 이상이었어 지금. 아, 난 뭐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밥 먹으면 이제 칼로리 채우면서 담배 피러다가 잠깐만 근데 아, 담배 여기서 필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들어와 버렸어. 근데 남순이 초밥 싫어한다며. 괜찮아. 왜? 괜찮아. 너 왜 초밥 싫어하냐?
그럼 형이랑 연 끊지 뭐. 나 뭐.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럼. 굳이 안 먹는 건데. 아 굳이 안 먹어? 여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 아. 그냥 뭐 오면은 뭐 하나 한 점 먹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오늘 겜방. 너네 오늘은 그러면은 뭐 하니? 나는 내일 이제 전체 모임이어서 그거 좀 짜야 되는데 내일 전체 모임? 오랜만에 이제 나도 RGB 대전 이런 팀전하고 추석하면서 나도 욕도 좀 수장으로서 많이 먹고 사과도 하고 그래서 내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일은 분위기를 좀 그래도 좀 훈훈하고 유쾌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지. 아 이거 내 커피 아니야? 매주 어 내 거야. 커피 하나 주세요. 매주 만날 때마다 이제 짜내야 되거든. 커피 하나 주세요. 몸 많이 잘지. 나는 매주 뭐 관상가 특집, 무슨 특집, 무슨 특집을 짜야 된단 말이야. 지금 대단하다 그런... 진짜. 근데 재밌어. 재밌어. 어 다음 주도 이제 악플러 특집에서 그 변호사랑 정신과 의사 섭외했고. 와. 그럼 이제 애들이 받은 직접 악플을 텍스트화 시켜서 이거를 고소하면 얼마에 되고 이거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심리에서 하는지 막 그런 거. 재밌어. 어 그럼 그분 연락처 좀 바로 넘겨줘. 또 좀 한번 하고. 진짜 재밌겠다. 그럼 이제 한 달 지나고 내가 해야죠. 관상가 한번 해. 응? 기가 막혀. 관상가 특집 그 무한도전 아, 나왔어. 아, 그분이 나오셨잖아. 어, 개재밌어. 와! 예? 14,000개? 누군데? 누군데? 최대표 컨텐츠는 믿고 보죠. 아, 아 감사합니다 형님! 저! 네! 저!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저게 이제 14,000 그러니까 다 많이 먹어게. 와, 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와 초면이 진짜. 7만 5천 원. 아, 3천 원. 최단의 맛이. 10억.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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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어. 나도 솔직히 겜방 게 형도 우리 다 같이 고민인데 겜방 할 때, 그러니까 시즌 때 순위 그룹이 있어. 10일 정도 고라하고 비시즌 때는 이제 나 할 거 하면서 애들 휴가도 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해외를 가려고 해. 해외 형이 많이 경험 있잖아. 경험자로서 어디가 좀 방송이 좀 잘 되면서 조금 이쁜 분들이 이게 좀 인터뷰 잘 받아들이고 그런 데 좀 추천해 주면 안 돼 있어. 오케이. 너가 정해야 돼. 아시아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야? 아니면은 진짜 시차 8시간 이상 나는데. 좀 가까워야 돼. 가까우면은 아시아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 있어. 호주가 있긴 한데 호주가 좀 약간 인종차별도 있고 좀 무서워. 클럽방이 호주야? 어? 클럽에서 주탱이 깐 게 호주야? 아니 그거는 태국. 아 태국. 호주 클럽에서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 여자들이 여러분 기다려 뒤에서 막 톡톡 쳐. 그다 자기 해주라고 인터뷰 해주라고. 그리고 막 춤추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에 뽀뽀해 달래. 에? 그러니까 홀리 쉣. 아 홀리 쉣이야 거기는 호주 클럽은. 호주 클럽이 진짜 역대 탑 3 안에 들어요 재미로는. 호주 가야 돼. 와가지고 막 뽀뽀하고 가고. 호주 가서 립밤 바르고 이게 몇 개까지 제가 키스 마크 남길 수 있는지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막 가슴에 뽀뽀해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주가 일단 시차가 2시간. 먹었어? 아니. 근데 호주는 방송이 너무 안 되더라고. 아 근데 호주는 재미가 없어 일단. 아 근데 호주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없어. 그러면 아시아밖에 없어. 해외 가게? 아 예 해외 가게. 아 해외 가서 혼자 이렇게 조금 혼자만의 그 옛날 내 방송 감성도 좀 살려보면서 방송 키고? 옛날 감성 그러니까 게스트를 섭외하고 싶은 거야? 일반 게스트를? 되면 좋지. 야, 일본 되면 좋지. 일본이 짱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일본 그럼 그 배우님 어떻게 형이 이제 연락 안 해? 그럼 내가 좀 해도 될까? 아 해도 돼. 일본 아니면 태국. 아 농담. 나도 일본 아 태국이 별로야. 난 태국이 제일 좋은데. 아 왜냐면 태국이 일단 더워 낮에. 그래서 여자들이 안 돌아다녀. 근데 좋던데. 그래. 근데 밤에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도 더운데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나오기 싫어해. 그래서 시비를 잘 붙어 일단 태국은. 아~ 그리고 여자애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다 클럽에 있어. 그럼 맨날 클럽만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좋던데. 나는 오히려 태국은 진짜 비추고 차라리 일본 아니면 중국. 영어 최고야. 조금 안 되고 팝하고로도 이게 그러니까 좀 접근이 조금. 팝하고 잘 되는 거는 일본이기는 해. 근데 너 일본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잖아. 근데 거기는 방송이 진짜 안 되잖아. 데이터가 진짜 안 좋아. 일본 데이터가 진짜 그지 같아. 제일 그지잖아. 아시아에서 제일 그지야. 일본이. 맞아. 그래서 나는 중국. 아 중국 좋더라. 중국. 중국이 인구가 많고 이쁜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만나면 대박이지. 그리고 방송 소스가 좋더라. 아. 뭐 허칭님인가 형 뭐. 허싱. 허싱. 그분 봤어. 근데 여자는.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긴 해. 아 인정해.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진짜 제일 꿈일 줄 알고. 내가 막 항상 말해. 한국... 압구정이 전 세계 1위다. 아, 맞아. 압구정이 전 세계 1위야. 또 해외 느낌이 있으니까 중국을 가라. 차라리 그, 왜냐면 또 중국이, 대만 갔어? 대만 진짜 재미없어. 오케이. 대만은 딱 말해줄게. 여러분 야시장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해외를 조언을 받는 게 의미가 없어. 너가 직접 해봐. 자꾸 왜? 야, 왜 자꾸? 왜 그래? 어? 형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네가 직접 해봐. 나는 직접 형, 형. 일단 걸어. 형들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짐길로 갈 거야. 어? 그래서 추천 받아야 돼. 굳이 그래? 내가 왜 겪어야 돼? 해외 비자가 아닌데. 아니 얼마나 가게? 어? 얼마나 가게? 1박이 뭐 2박 3일 길어야. 에이, 야, 2박 3일이면 어디 가? 어? 일본 가 그러면. 아, 중국 제주도 가 그럼. 그럼 뭐 압구정 가라는 거야? 중국이 4시간 걸린가? 5시간 걸린가? 비행기? 기억 잘 안 난다. 아, 중국 그렇게 걸려? 어, 그렇게 걸려. 4-5시간 걸려. 중국. 5시간인가? 어. 그럼 방송하지 마. 2박 3일은. 이거 중국은 또 그것도 필요해. 비자를 받아야 돼. 아, 비자 받는 시. 돈 한 25만 원, 30만 원 내고 비자 입국이 안 돼? 아, 절대 아니지. 아, 그래? 비자를 받아야 돼. 공산당이라 그런가? 뭐 단수 비자 뭐 이런 게 있어. 아, 그래서 한 25만 원, 30만 원 하면 한 2-3일 걸려. 그럼 그거 받고 그냥 차라리 중국을 가는 게 나도,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나도 1월에는 2주 정도는 해외 가려고. 미국? 싱가폴. 싱가폴 또 너 안 터졌잖아. 아, 방송 없이. 아, 방송 없이? 아, 순익으로 닫고 가야 되겠네. 나 문 닫고. 나는 그렇게 중국이 그냥 해외를 많이 안 벌어다녀서 이렇게 봐봐. 멍청해 보이지. 데이터가 없는 거야. 아, 그러네. 너네가 아까 나 봤을 때 이런 느낌이야? 아, 더 심하지. 아, 더 심했어? 더 심하지. 아, 더 심했어? 그래서 2박 3일이나 2박 3일 너무 짧아. 3박 4일로 갈 거면 중국이 최고야.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썩어도 준치다. 그렇지. 아, 시청자들이 일본을 좋아하니까. 아, 방송을 키고 가는 거야, 근데? 아, 왜? 넌 별로야? 아니, 방송 키면 뭐가 됐든 힐링이 안 돼. 아니, 힐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여보세요. 잠깐만. 나 힐링 되던데? 스태미나 떨어지신 것 같은데 방송을 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힐링이 아니라. 어, 혼자 간다. 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힐링 되던데요? 내 옛날 감성 약킹도 하면서 이렇게 막 썩어도 준치? 역시 형 아는 거 나오니까 형 멋있다 또. 뭘 형, 아는 게 나와. 팀진우 접고 해외 가자. 아, 싫어. 안 돼. 이제 진짜 안 돼. 경쟁자 제거 안 되네. 근데 못 접어. 너 스튜디오 그거 보니까 뭐 했더만. 얼마 들었어? 너도 나 다 해서 한 3억? 3억? 아니 좀 싸게 들어. 왜냐면 협찬을 받았어. 아. 제닉스에서 장비 싹 다 협찬. 장비 협찬.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진짜 한 뭐 1억 나올 거 반값 이상으로 협찬해가지고. 그냥 생돈 나간 거만 한 3억 나간 거 같은데. 아니 뭐 그걸 또 더 벌려고 잘하는 거니까. 그치. 아, 무조건 돈 벌 거야. 나는 그냥 해외 돌아다니면서 3억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 아니 세금 안 내잖아. 아니, 사실 개그질 줄 알았는데? 세금을 안 내잖아. 개그지야 이제.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안 있잖아? 그럼 세금을 안 내요. 아, 그래? 맞잖아. 아, 냈는데? 아니 그 있잖아.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세금을 물지 않잖아.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뭐? 누가 국회의원이야? 뭐야?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보험료 이런 거 안 내. 맞아. 180? 아, 보험료는 안 내지. 180일. 보험료는 안 내지. 소리야, 보험료. 그리고 예비군도 빠지고 180에 국회의원인 줄 알았네. 아, 낸 다음에 세금은 낸대. 버는 거는 외국인만이야? 비거주인이야? 뭐야? 아, 지금 크루한 옆에 있는데 너무 제가 겸둥이 옆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진짜? 저는 좋아요. 좋아요? 아, 전 알잖아 내 스타일. 전 좋죠. 아, 내 형이 진짜 확실히 해외 이게 다르니까 나 해외에 나 이렇게 수업을 듣고 싶대. 아, 진짜 형이랑 해외 한번 그때 내가 뭐 형이 있을 때 한번 간다 한 게 나도 못 갔어. 맨날 핑계만 대고. 이렇게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형도 한번 지켜볼게. 입만 살았는지. 운동 계속해? 어? 운동 계속해? 몸을 쓰다듬어. 아, 요즘에 안 해. 안 해? 나 하지. 봐봐. 저 볼륨 많이 커. 와, 뭐냐? 계속해. 야, 이거 뭐야? 뭐 든 거야? 뭘 넣어? 계속하지. 와, 장난 아니다. 와. 내가 운동 한창 만져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만져요. 아, 많이 만져요? 많이 만져보라고 해요. 만득이야? 마조이스트 뭐야? 아니 근데 나도 운동 한창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야 해봐 이랬는데 의미 없어. 아, 의미 없어? 얘가 한때 나한테 그랬잖아, 형. 아프리카에 마동석 같은 캐릭터 없잖아. 형 벌크업 해가지고 형
그래서 나 살 빼가지고 어. 저 아 마동석으로 가야 되는데 차라리 얘는 그거였어. 더 벌크업을 해서 완전 캐릭터를 채군형 그렇게 가라 마군이. 근데 건강 생각하면 맞는데 어. 만약에 내가 엔터 대표 사장이었다면은 그냥 너는 캐릭터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차라리 시동에 어. 막 이런 느낌으로 머리 하가지고 막 진짜 이게 어떻게 벌크업 안 되잖아 솔직히. 절대 못 해. 너무 힘들어. 쉽게 안 돼. 어. 나는 부러웠었거든 사실. 그냥 그렇다고. 밥을 되는 대로 넣어줘 그냥. 어. 맞아. 라면이라도 줘 형. 이 정도면은 우리 거의 그. 어? 형 이 오고 있대, 오고 있대, 오고 있대. 인질극이야. 아, 미안. 우리 지금.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형 가슴 만졌으면 끝난 거야 이거. 사인 영밥 어. 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사인 영밥 죄송해요. 엑셀 3억 들어가고 엑셀 이렇게 하면서 스튜디오 아 근데 궁금하다. 아니 근데 스튜디오 궁금하다. 아니 스튜디오는 진짜 그냥 뭐 없어. 그냥 완전 심플하게 했고. 아, 또 작은 일도 크게. 어? 작은 일도 아 작은 일도 공부가 안 되니까 기대치를 확 낮추는 그 잠깐만 봐봐 그러면은 난 어. 일부러 기대치를 낮춘 거거든? 왜? 왜냐면 기대치를 높여놨다가 사람들 실망하니까 아 어쩌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거 실망해서 욕 먹는 것도 보라야? 당연하지 나 옛날에 그거 욕 개욕 먹었잖아 히든 카드 어? 내가 아, 히든 카드? 멤버 하나를 영입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 히든 카드 갖고 사람들 기대치를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야 어. 그리고 딱 갔어 수빈이요 누구? 수빈이 어. 정수빈? 아니 아 콧구멍 아 수빈이 괜찮은 수빈 카드잖아 수빈법? 근데 애들은 히든 카드란 말에 그마 최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야, 수빈이 괜찮잖아 이랬는데 나락시 와 근데 이것도 보라요? 이것도 그냥 보라로 쳐 맞았어 아... 그때 이제 수빈이도 뻘쭘해가지고 왜 뭐지? 나도 잘 못하는 거긴 한데 어. 사실 그 기대치에 들어온 거잖아 어. 근데 그 기대치를 안 줬으면은 안 들어오지 애초에 그러니까 나도 잘 못하는 거야 기대치를 줘서 들어오게라도 욕 먹을 지언정 들어오게라도 해라. 아니 그게 정답은 아니고 아~ 그 욕 먹을 자신. 털어먹게 내가. 자신이 있냐고 아~ 물어보는 거지. 자신 있어. 기대치 높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욕 먹을 자신. 아 욕 먹을 자신 있냐고? 어. 아 우리는 날봐. 우리는 날봐. 그때 아 그때 아 날박이었어. 어 날 기대치 높이고 날박이었어. 아 그랬어. 거의 날박 괜찮잖아요. 날박 형님. 아 날박 형.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지. 어. 나도 이번에 바뀌었어. 최근에서 크루를 한 번이라도 나간 사람은 절대 돌아오는 걸 안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현준이를 통해서 아니구나 채연이도 있었구나. 근데 조금 이게 운영 스탠스가 바뀌기도 하더라. 아~ 이게 언제나 새로운 매물이 있을 수도 없고. 맞아 맞아. 있을 때 그냥 잘했다는 가정이라면 이젠 제 입사도 허락하는. 너 이번에 이제 또 그 구하잖아. 와 매물이 있어? 뭐랄까 근데 이번에 그 로나 땅 나가가지고 채우긴 해야 돼. 어, 마무리를 장식하고 나가신 거야? 비키니를 입고 마무리 나가셨어. 와. 근데 내가 딱 예상했을 게 노란 땅이 최근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절대 못 하신다. 방금 아예 못 하지. 그때 내가 3개월 예상했거든. 정확히 이번에 보니까 3개월째 나가셨어. 아. 어쩔 수 없어. 외부 일정 이번에 드라마도 뭐 오디션 뽑히셔가지고. 그러면 얼마 못 하더라도 들어오는 게 이득이야? 아니면은 엄마 얼마 못 갈 것 같은 사람은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아 근데 나는 그때 그랬어. 난 분명히 로나 땅 오래 못 간다. 근데 마이너스 될 건 없다. 아. 그러니까 형이 장사를 해. 오는 손님 막을 거야? 굳이? 손님이 마세요? 아니지. 아니 뭐 예를 들면 직원이지. 아니,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지 말까? 그냥 나는 근데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고 안 붙잡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 나는 나는 그런 느낌. 오는 이득. 사람 안 붙잡 안 마다하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근데 이상하면 안 받지. 근데 매물은 별로 없어. 매물 진짜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니까 형 16명 되잖아. 그니까. 그니까 나도 신기해. 매물이 없는데도. 그리고 어느 순간 너가 이제 쓱 보고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거야. 어떤 걸? 오겠지. 이제 더 이상 팀진호는 점점 성장하는데 유독 성장 안 하는 멤버들이 눈에 보여. 맞아 맞아. 그리고 잘 못 엮이고 그런 애들은 너가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때 아마 힘들걸? 그니까. 네 성격에도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서 처음에는. 걔네들도 근데 해야지. 걔네들도 못 버티다가 안 되니까 나가는 거야. 그래. 아 그리고 나는 옛날 그것 때문에 최간에서 잘리면 얘 인생이 망할 거 아니야. 최간에 나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 쓸데없는 망상이었던 거야. 역캠은 시청자 10명만 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마치 무슨 내가 뭐 평생 책임져 줄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뭐 정리하는 게 맞아. 너는 네? 계속 할 거야? 그럼요. 이제 한번 나가볼 생각 안 해? 아 내가 왜냐 이번에 처음 그거 있거든. 종신 계약을 했어. 아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아 지한이랑 둘이 일대일? 아니 얘 말고 아
어, 이쪽은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저는 그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너 종신계약 하자고 하고 싶어? 네. 솔직히. 오! 네. 왜냐면 위약금도 있어. 1억이야. 그러면 내일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약간 드립 잘 치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되게 재밌어. 왜냐면 원래 일한 애인데 눈치를 본 거지. 아 그니까. 그리고 이제 편해졌잖아. 아. 너 옛날 같았으면 내가 여기 오자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 벌벌벌벌. 진짜요? 저 가요? 막 이랬을 텐데 오늘 집에 와서 대표님 언제 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유가 생긴 거야? 저 지아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까지 지금 이 최근에 산 증인으로서 지금 들어오고 나간 거를 다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은 뭐 친하게 지냈던 멤버들도 있었을 거고 그치, 그치. 아니면 그냥 어, 나 쟤 별로였는데 하고 나간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치, 그치. 좀 이렇게 나갈 때마다 좀 어때요? 팀원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슬퍼서 갬방도 못 낄 정도로 막 울고 그랬거든요. 같이 울고. 근데 지금은 나가도 어차피 최근에서만 못 보는 거고 다 연락 그냥 똑같이 하고 똑같이 보고 지내요 그렇게. 그래서 안 슬퍼요. 그냥 나갔나 보다 응원할게 잘 되길 바랄게 나도 열심히 할게 그냥 끝. 아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되는구나. 처음에는 근데 힘들었다는 거는 사실이네. 그리고 애들도 이제 좀 간을 봐. 옛날에는 들어오면 막 가서 풍 싸주고 그랬는데 좀 더럽게 나가는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서로 간을 보고 얘는 이제 진짜 최간에 인정 인정 처음에는 다 우리 뭐 순위 그룹 최간에 함께 하고 막 팬클럽 가고 막 떡 돌리고 연병들 하다가 별의별 미친년놈들이 나오니까 어서 한번 보자고 저 지켜보는 거지 가만히 지켜보고 이제 됐다 하면 이제 좀 친하게 마음 열고 아깝잖아 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속고 속아 또 안 그럴 것 같다가 또 속아 볼까 하고 계속 그래. 그래 무한 도루마루야 진짜 무한 도루마루 도루마무 도루 그래 도루마무 도루마무 할 때 오케이 와 그렇구나 진짜 별의별 일들이 아니 그러면 요거 와 이거 진짜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크루 하면서 그런 거 있었어. 난 최근에 돼지갈비 사건. 돼지갈비 사건 뭐야? 그 내가 크루 하면서 이렇게 극대노를 생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랑 재밌게 합방 전체합방 끝난 다음에 야 니네 왜 안 가? 저희 뭐 그래? 야 그러면 방송 키고 여기 돼지갈비집 가서 모바일 방송 키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봤어 봤어. 했는데 순지가 들어온 거야. 뭐야? 그랬더니 다 갔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방송 키고 나가서 애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다 집에 가버린 거야. 무시야 아니면은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어. 반반. 아니 나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무시 당했으면 무시가 맞지. 그치. 그거를 그리고 그게 맞잖아요.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생방 중에 당한 거잖아. 사람들 앞에서 수장으로서 야, 너가 이제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치. 나는 있을 수 없어. 나도 있을 수 없어. 진짜. 근데 일어났잖아. 일어났지. 얼마나 못 같이 본 거야. 그 돼지갈비 사건이야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두드려 패고 결국엔 또 돼지갈비집을 결국에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지. 그 다음날. 왜? 그래요? 왜? 아 돼지갈비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말해봐요. 지아님 말해봐요. 소고기로 갔으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아니 그냥 애들이 근데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어. 긴장감 너무 좀 친하고 약간 이래버리니까 말이 안 되지. 돼지갈비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소갈비로 갔어야 되는데 소갈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 너는 진우 질문. 너희만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뭐 있어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어. 나는 그거지. 나 이번 시상식 콘텐츠 대상 받고 애들랑 그 거의 맞절하다시피 고마워했지. 고마워하고 시상식? 시상식 막 콘텐츠 대상 말고 그러니까 순위 그룹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행복했던 일로 사실 너 치는 거야. 사건 말고. 사건 말고? 뭐 이슈는 크게 이슈 내가 뽀뽀 사건. 뽀뽀 사건? 크로니랑 뽀뽀했어? 입에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 마. 사실 가십거리가 재밌긴 하다. 근데 너니까 그렇게 하우 넘어갔지. 나였으면 나 아마 난 유치장이에요. 응? 나 유치장이라고. 그러니까 너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낄낄낄 하지. 나였으면 난 사건 반장 이런 데 나왔을 걸요. JTBC. 나 진짜 일반 일반인이라서 뭐 강제는 아니에요. 아무튼 나는 행복했던 뭐가 아무튼 이래서 형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래서 서사가 필요하다. 서사가 필요하다. 그치. 지금 서사가 너무 없어. 내가 김진우에 읽을 게 없어. 맞아.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맞아. 그게 또 망해도 그게 나중 되면은 또 소스가 돼서 그게 약간 밈화가 돼서. 맞아. 나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체 합방할 때 딱히 콘텐츠를 안 짜도
이렇게 인연된 애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캐릭터가 생기고 소스가 생기니까 전체 그냥 토크만 해도 그니까 한 시간이 그냥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멤버는 나이, 어떤 멤버 피부, 어떤 멤버는 키, 어떤 멤버 옷, 어떤 멤버 돈, 어떤 멤버 성격 이런 걸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니까 그 얘들끼리 소스도 나오고 얘가 얘 좋아한대요, 얘가 얘 싫어한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서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얘들아 와봐 외국인 한 명 와봐 자 영어 퀴즈 시작. 어때요? 재밌었어요? 아니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순이 말대로 그냥 나도 해보고 그냥 해보고 나 이런 적 있었어. 한때는 내가 콘텐츠를 하는데 뭔가 시청자 수가 안 나와. 근데 딱 그때 아니 형 그 콘텐츠도 좋은데 모여서 좀 토크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토크하면서 뭔가 여기서 시청자도 티켓타카 하고 싶은데 맨날 자 오늘은 무슨 특집이고요 하니까 아니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맘 내려놓고 뭔 특집 안 하고 그냥 전체 모임 모함 그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가니까 시청자 수도 안 빠지고 나도 부담이 안 되고 몰입감도 생기고 오히려 너무 뭘 준비하면은 자 오늘은 무슨 뭡니다 이러면은 보여줘야 된다 부담감에 때로는 그래서 그냥 놓고 이제 착하게 말했으니까 순육으로 한 명 부르고 팀진도 한 명 불러서 술 여섯 명에서 먹자. 나 텐션 다 썼으니까 더 몰입감 더 올리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아씨 돈 가지고 다 말하고 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나 집에 가서 이제 업보로 돌아올 것 같은데 수나 아까 진우한테 조언 잘 들었다 하지만 너는 나 그래서 오늘 조언 하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왜냐면 너네는 이런 그 나한테 그 조언을 해줄 위치잖아 뭐 알려줄 수 있지 그치 위치잖아 그 미친 척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쵸 제가 뭘 알겠어요. 네. 그냥 이런 뭐 답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크루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쉽고 맨날 잘 되면 재미없잖아. 근데 자주 넘어지니까 전 최근에도 넘어졌고 최근에도 사과했고 그래서 잘 될 때 더 행복하고 맨날 잘 되면 잘 되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 맞아 맞아. 맨날 시청자 잘 찍으면 잘 되는 게 행복하지 않아. 한 번씩 꼬라 박아야 찍었을 때 오 씨발 오늘 시청자 찍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너가 또 말했잖아. 이제까지 방송 16년 한 것 중에 최근에 만들고 나서 제일 행복하다. 제일 잘한 거 일 중에 하나. 제일 잘한 일이나.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너무 잘 나간다고 막 아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또 안 된다고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조급해하지 않는. 아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또 잘 될 때도 이게 맨날 이럴 거라는 생각. 아 당연히 안 하지. 그냥 험불하게 그냥. 파도. 파도 파도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내가 파도 방송 파도다 잘될 때 있으면 저점도 있고 고점도 있고 하는데 난 저점이 살짝 이게 막 들쑥날쑥해 난 좀 살짝 저점이 난 스스로 온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요즘에 좀 멘탈이 좀 안 좋았는데 요즘 다시 이게 지금 뭐 다시 서핑해야 되겠다 서핑해야 되겠어 맞아 서핑을 와, 근데... 잘할 생각만 하면 돼 그러니까 2부로 형 2부로 가서 해외 얘기 좀 하자 아니 잠깐만 서핑 타 2부를 너네 두 아니면 지한이 걸로 켜서 하자 이제 아니 그냥 하는 얘기 자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네 밥 좀 줘 그러니까 아, 그냥 밥 먹는 거 해외 특기라고 해외에서 배송 오는 거야 지금 왜 그래 클로 와 진짜 일본 어디에서 해온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오는 건데 산지가 어디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밥 먹는 거를 나는 이제 지하철 걸로 이 정도면 지금 가시방석일 거야 밤 너무 안 와서 그 왜 안 오지 지금 나가서 매니저 퍽퍽 소리 들렸거든 존나 맞은 거 같아 아 밥을 여러 군데서 시키다 보니까 다 오면 널 주려고 아직 찐찐은 많아 그래 나도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 그치. 나 쿤 형네 집 가잖아 매니저들 막 하면서 야 촉촉아 하면서 이런 데 나오고 우리 집 오잖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건 각자 그래서 나오면 편한 거야 우리는 그렇지. 누구 방송 나오면은 그렇지. 아 근데 햄버거 시켰으면 나는 또 무너졌을 거야 또 이렇게 햄버거 이렇게 빨아놓고 햄버거 에이. 준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불기야 아 그냥 욕하세요 나 앞으로 그냥 걸어 나갈게요 그냥 별명이 너무 없어 좀 생겨 그래 별명이 너무 깔끔해 그래 그냥 우리 가자 그래 별명 줄까 그래 그냥 밥도 우리 4인 영수밥 4인 영수 별풍선 15만 개 받아놓고 아니 게스트 대우가 20만 개 20만 개 20만 개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놨던 거죠 손님 왔는데 커피 하나 주고 끝이라는 거야 이게 대우가 좀 그러다 스토리 만들어줘야겠다 4인 영밥 이런 멘탈이 돼 있어야 돼 어어 욕먹고 돼 있지 아 당연히 돼 있지 가자 솔직히 힘들어
왜냐면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진짜 잘해봐. 야 바로 끄지 말고 소통을 하고. 그냥 끄면은 15만 개 먹튀다. 그러니까 먹튀 사건도 생길 자신 있으면 20만 개 먹튀. 너 이쁘게 나온다 지현아. 아무튼 지현 씨 감사 지현 씨 감사했습니다. 앉아봐요. 지현 이쁘게 나오네. 김진우. 근데 잘 나온다 여기. 김진우. 감사합니다. 네? 누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 진짜 갈 거야? 아 그래 이게 좋은 거야. 아 왔는. 아 그래. 가져가서 먹을게 나. 아 그래 가져가서 먹어.